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오늘 또 이제 로젠즈 1부 방송 끝나고 2부 방송 시작했고요. 자, 오늘의 2부 방송 즉 세 번째 컨텐츠는 바로 자, 세 번째 컨텐츠 바로 우리 로젠단 하고 싶은 자랑 다 해. 자, 네, 오늘 자 좋습니다. 네, 자 보시다시피 오늘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우리 로젠단 여러분들이 네이버 카페 로젠 소통 카페에다가 본인이 자랑할 거리들을 올려서 함께 보는 시간이에요. 아이고 자연 국민 이 와중에 자이살려님 2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땡큐. 자, 그래서 오늘 한번 그 이제 밀레니션 주간 밀시에다 이제 올렸었는데 오늘 먼저 총 참여하신 분들이 총 다섯 분이 계시네요. 제 다섯 분의 우리 밀레시아 분들 한번 어떤 것들을 이제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해볼까요? 자, 로젠의 자랑거리. 자, 먼저 첫 번째 분입니다. 쪼꼬미님. 자, 이거 두 개 쓰셨는데 이걸로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쓴 걸로 인식하겠습니다. 자, 우리 로젠 하고 싶은 자랑대에 참여해보겠습니다. 뭐죠? 자, 제가 여성인 거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저는 여자가 맞습니다. 여기 제가 하고 싶은 자랑 악세사리입니다. 좋아요, 악세사리. 오케이. 솔직히 말해서 저 사진 속에 나온 건 겨우 50%밖에 안 되고요. 50%는 다른 보관 중입니다. 참고로 각각 가격을 타면 3,000원서부터 10만원까지 다양한 악세사리입니다. 자, 저는 이 다른 이벤트에서 장점 잘 됐는데 제가 재물복이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할 따름이죠. 저의 귀염둥이들을 보면 힐링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애장품이 있으시면 좋겠네요. 저의 부족한 자랑글들 여기까지 읽어주신 거 감사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세요. 자, 볼까요? 오미 아셨나요? 예쁘다, 엄청난 미인. 자, 이게 절반이라 하시는데 오, 장신구가 확실히 좀 많네요. 이게 전 잘 모르는데 여성분들 일반적으로 장신구들 요 정도 있으신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래. 나 몰라서 그래. 진주나 이쪽으로 좀 많은데 진주 목걸이 쪽으로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거의 이제 진주 목걸인데 십자가도 있고 이 정도는 저도 없다고요? 남자도 저건 약세. 아, 눈버튼은 반지가 많다고? 목걸이가 굉장히 많네요. 역시 또 진주 목걸인데 야, 이거에 두 배가 또 있다는 거 아니야. 오케이 자랑할 만해. 오케이 자랑할, 이거 자랑할 만해. 오케이, 이런 거 자랑할 만해. 좋아요. 자, 두 번째, 저의 유일한 장점 그림 그리기. 아슬림이시죠 이거? 자, 제일 잘하는 거 장점이 그림 그리기 밖에 없네요. 아, 누구시죠 이거? 오, 캐리커처. 오, 누구예요? 오, 의사. 오, 야, 이거는 팔아 되겠는데? 이거 상업용 캐릭터 맞죠? 상업용 캐릭터 맞죠? 오, 이거 잘 그렸다. 이거 길거리에서 진짜 보는 거 깔끔하게 잘 그리셨다 이거. 자, 인장들. 아, 하트 뿅뿅 인장들 실제로 판 거예요? 오, 잘 그렸다 진짜. 자, 이것들은 먼저 이런 컨셉들의 그림들이 이렇게 있고요. 꽃그림 이쁘다 이거. 자켓 의장인가요? 집사 그림. 아, 좀만 그림 좀 짧게 합시다. 다 창작이에요? 창작. 와, 이거 야, 창작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좋은 것 같아. 이거 이 그림 중에 창작 중에 좋은 것 같아 이거. 자, 커미션 받으시면 아슬린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슬린 커미션 받으신가요? 자, 집사 커미션 받는다 하십니다. 오, 이건 마비노기 같은데? 이거 어벤던 로드 같은데 이거? 루엘이? 오, 봤습니다요. 이거 좋다. 야, 이거 이쁘다. 이거 귀엽다 이거. 이거 그림 좋다. 오, 이런 그림 좋다. 자, 이거 타잔이고요. 타잔. 피자 먹는 여자 아가씨. 피자 또 땡기네. 아, 검은 피부도 그리시고요. 눈 이쁘게 그리셨다. 야, 이건 진짜 칭찬받을만 하지. 저는 여기 중에서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저는 이거랑 위에 꽃, 이거 이 두 개,
이 두 개가 되게 마음에 드네요. 오, 맨 아래라고? 눈밭이 맨 아래? 아 이거 이거 검은 피부. 여러분들은 어떤 거 마음에 드세요? 어떤 거? 마음에 드는 게 뭐가 있나요? 아 무슨 여자 취향이야? 그냥 말하는 거지 이거. 아 진짜 어? 야! 아 그냥 말한 거지 진짜 거. 아주 그림 딱 잡아버리네 그냥 어? 자 봅시다 다음 거. 자 뭐라고? 한 달 월급을 그대로 꼬라박아서 VR 산 후보가 있다? 자 로하 잘한 건데 메모 저조해서 자랑하러 왔습니다. 박스 개봉 시 찍기에 너무 신나는 바람에 호다닥 설치부터 했기 때문에 언박싱 한번 보시죠. 주작 시간 들어갑니다. 언박싱 다 풀고 와서 다시 박싱한 거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삼성 HM ODSA로 왔다가 저번에 샀거든요. 중고 나라에서. 자 삼성 ODSA이고요. 이거 모델이고요. 해외 직구가 70만원 상당이다. 중고론 평원 하나에서 32주고 미개봉품. 어 미개봉 좋다. 미개봉품 오 싸게 샀네. 미개봉 설명서 건전지. 자 건전지 짜잔 몸에 뭉탱이들이 있습니다. 내 12월 월급을 가져간 친구라고. 참고로 팀원님은 군인이에요. 그래서 월급을 다 꼬라박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32만원 알겠죠? 군인 보이죠? 이 의자 이 의상 봐봐. 의상 군인 의상 따흑. 어? 어 이거구나. 야 이거구나. 컨트롤 나옵니다. 이것만 있으면 뽀담뽀담 쓰담쓰담 다 할 수 있어. 자 아 VR기기 어허 헤드기어. 어, 신기한데 제3의 시야를 보여준 도구. 어, 약간 되게 내가 바이브랑 좀 다르게 나오네. 12월 월급은 VR로 대체되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이 아식은 저녁 먹을 돈도 없대. 어? 맞아, 세 줄 요약 적어드리면 VR 사고 싶은 생각이 있었음. 주위 지인분이 당일날 구매한 게 참고로 아오예요. 여러분 아오도 샀습니다. 아오도. 하, 나도 사고 싶다 하고 당일날 물건 알아보고 직거래함. 당일날 한 거였어? 와, 여기까지 VR 구매기였습니다. 킹 묻은 자랑이었습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하세요. 어? 자, 나 물 좀 마시자. (웃음) 그렇게 버거킹 받고 버거킹으로 한 끼 때워야지 뭐. 어? 버거킹 와퍼 세트가 한 7,000원인데 그걸 때워야지 뭐. 어? 오케이 좋습니다. 오디세이 이제 VR 세계로 왔고요. 자 눈버치님 소소하게 크리스마스 이브를 자랑해봅니다. 족발 먹으러 왔다고? 그게 제일 부러운데? 솔직히 VR 말고 족발 사진 올렸으면 이겼다. 자 다음. 자 안녕하세요 로즈나니 여러분. 저는 소소하게 크리스마스 이브에 놀다 온 사진을 자랑하겠습니다. 제가 대략 3-4년 동안 크리스마스에 늘 서울이 아닌 외곽으로 나가 혼자 지내고있습니다. 혼자서 부산이나 대구, 강원도 등 기차, 버스를 타고 조용히 여행. 아 호캉스 같구나. 오 이런거 좋다. 나도 나중에 해보긴 해봐야겠다 한번. 하지만 올해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남자친구네 동네에서 놀다 왔습니다. 와 세상에 강조한 거 봐봐 강조. 저희는 올해 가을에 만났고 연상연하 커플로 장거리 연애 중입니다. 어? 승리했대 남자친구래. 10시쯤 KTX를 타고 남친네 동네를 가서 간단한 점심으로 분실을 먹고 카페를 갔습니다. 아침 10시입니다 제 인생 제일 부지런한 날이었습니다. 좋아 자랑이니까 여러분들. 자 영화 시간까지 시간이 있어 기다리며 카페에서 제 게임 캐릭터 그릴 장면입니다. 물론 크리스마스 기분 내기 위해서 케이크 착착했습니다. 어머 케이크 맛있게 나도 먹어야겠다. 좀 이따 저 케이크 먹습니다 저. 와 이거 뭐야 쿠앤크야? 투썸 같네요. 쿠앤크인가요 이거? 지금은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자 맛있겠다 이거. 자 다음. 영화 본 거 생략. 영화표도 없고 요즘 QR코드라 인증을 못하네요. 저녁 식사 여기까지 예, 시간 조금 남아 노래방 갔습니다. 이거 그거 같다 있죠? 백두산. 백두산 재밌대요. 모어덴 쿠앤크. 아 모어덴 쿠앤크라고? 노래방 같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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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아 버터플라이야 이 노래? 버터플라이 이런 노래 있나? 제 남친은 무려 디지몬 OST인 버터플라이를 일본어로 틀어놓고 한국어로 불러줬습니다. 어? 한국어 외우고 있어서 내 남친 아 저기요 제 눈버튼이 아 자랑하시는 건 좋은데 오늘 아 시청자분들 나가신 거 아니죠? 아 제 자랑하시는 건 좋은데 시청자분들 좋아 자 넘어가자 자 이제 밥 먹으러 인도 커리 집으로 고고 렌차 애들 나한테 하지 마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자랑은 지금 윤버치가 한 거야 지금 이거 아 먹다 까먹어 사진 찍고 와 먹다 인도 커리 난 이거 싸 먹어 맛있어 자랑은 좀 죽창단에 부르시네 자 와 맛있겠다 이거 커리 이겁니다 찍어 먹는 거예요. 별말 없이 먹기만 했어요. 진짜 난 먹는 거 너무 좋아요. 자, 장면이 너무 힘드네. 팔 아파요. 그 이유 아래. 그리고 VR 게임 중 가서 좀비랑 공룡 오지게 때려잡고 왔어요. 가격 개비싸요. 1시간 인당 2만원이야? 와, 너무 비싸다. 인당 2만원이야? 아, 너무 비싼데? 실화인가? 아래 사진은 남자친구가 찍은 사진입니다. 청구가 정확하게 정면이네요. 그렇게 팔뚝을 잃고 왔을 때 생활 총이 무겁습니다. 아, 총을 주는 거야, 진짜? 아, 진짜 장난감 총 준비했네. 그렇게 일정을 끝내고 간단히 포차 숙제 술잔 기울이고 늦은 기차로 집으로 총총했습니다. 이거 자랑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죠? 한주 요야, 크리스마스 이브에 남친이랑 놀았을 자랑 맞음. 자랑은 좋은데요. 방송 때 오늘 방역 딜을 입히시네요. 저 이제 갈게요. 광역대 피해자. 자 이거 쪼꼬미 또 이제 플라이 또 올렸는데 이거는 아래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제 보고요. 자 하루 종일 케이크 한 먹네요. 케이크 푸딩 자 치즈 케이크? 치즈 케이크 이 케이크야? 잼 아니야? 산타 에브리웨어. 오 뚜레즈를 거 초코 케이크. 브라이언 케이크인데. 케이크에 케이크로 또 어, 오늘 달달한 날을 보내셨네 그냥 자 마지막입니다 엘레님 자랑은 저 아니겠습니까 저만의 자랑 해봅시다 자 유사네임드 세피로 엘레님입니다 현실과 온라인의 자랑을 해볼까 합니다 현실과 온라인 자 전 여러가지 여러 마비노기 오프라인 행사 등 참여하면서 희귀한 컵 텀블러 모으는 취미가 생겼어요 마비노기 텀블러 3총사 어 나오 이것도 마비노기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주창단 주창 맞겠습니다 자 주창 조심하시고요 1000원 감사합니다 이거 공식 굿즈인가요 이게? 아 아닌가? 그렇죠 유저분들이 만든건가 아마? 자 마비 관련 머그커 어 파디아르르다 어머 와 이거 진짜 귀여웠어 아 이거는 진짜 귀여웠죠 이거는 아 파디아르르 아 데브캐님 어서오세요 감격이었나요? 아 파데르르 완전 귀여워 루돌프 패스 이쁘다 밖에 나서도 괜찮을 듯한 자 이제 아보카도 잭잭이 아 잭잭이 잭잭이? 아 라몬님 거구나 아범 분수 코스터 어 아범 분수 코스터 마리 마우스패드 나는 루엘이야 나는 루엘이야 참고로 어 얼마나 받은 마우스는 더 그 외에 여러 마비노기 굿즈들 오 이거 뭐죠? 엽서인가요? 오리아 나우에 글 써져있고요 와 이거 이쁘다 우와 이거 이쁘다 이거 와 야 이건 너무 이쁘다 그린캐처 같은데 뭐야 세계수야 이거? 야 세계수인가? 뭐지 이게? 시드피나예요? 와 이거 이쁘다 이거는 야 이건 이쁘다 와 이거 이쁘다 자 이거는 저도 있는 그 저거죠 그 무슨 뭐지 그 교단 검은 교단 그 다음 이거는 아 배틀그라운드 텀블러 아 엘레니 왜 안 나오나 싶었다 엘레니 이거 좀 많이 하신 것 같아
아 이게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 이게 솔직히 이거. 아 위에까지는 되게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이거. 어? 패치 중에 하트의 날개 선물 큰 그림. 이건 이쁘다. 겨울 분위기 있게 찍어본 스샷 한 장. 최인자를 끝으로 저희들 마치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많이 했는데 이거. 아 여기가 아 여기 네, 오케이 오케이. 이거 너무 이쁘다. 아 이거 진짜 이쁘다. 아 이거는 이쁘다. 아 이 에메랄드색 날개. 이거 이쁘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분이 참여해 주셨는데 일단은 제가 아 보자. 자 일단은 그 다섯 분이 주셨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간단하게 뽑겠습니다. 어차피 그 상품도 뭐 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못 받았다고 너무 뭐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뭐 다른 못했다 뭐 너무 아쉬워할 필요 없고요. 자랑했다고요? 지금 올리면 안 돼. 지금 올리면 나 취급 안 되는데. 일단 발루님이었어요? 뭐냐 이거님이? 아 뭐냐 이거님 발루님이셨어요? 자 일단 보긴 볼게요. 저도 자랑할게요. 그래서 봐봐 젠제 못 봤는데 주말 현실로 좀 했습니다. 현실 집중한 성공한 덕분에 이지 성공했다. 누랩은 87,000. 멈춰있는 게 87,000. 간만에 젠제이 방송 꾸준히 하는 거 뭐 슬슬 참여하고요. 이직 성공자의 합격 증명서. 로젠단 발루. 지방공무원 유니언. 어, 89급. 야, 공무원. 오, 공무원 되셨네. 어, 공무원 되셨는데. 아, 축하드립니다. 아. 야, 현실력 에서 이거 힘들다는 그 8급, 9급 공무원. 아, 이건 진짜 자랑할 만하네요, 이거는. 어, 발로님, 뭐냐, 이거님, 발로님이셨어요? 왜 안 바꿨어요? 나 몰랐지. 야, 이거 괴수인데, 이거 진짜. 아, 이거 너무 좋아. 이거 되게 자랑거리 되게 좋으신데. 좋습니다. 자, 한번. 일단,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아, 뭐냐, 이거 발로님이 말했어요. 나 깜빡했어. 나 몰랐지. 자, 일단은 그, 좀 말씀드리면 보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아, 자랑거리가 다들 너무 좋아가지고, 아, 뭐 이래야 좀 고민이긴 한다.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잠깐만. 생각을 좀 해볼게요. 아, 너무 좋아가지고, 자랑거리가. 자랑거리 좋아가지고, 일단은, 아, 뭐 하지? 2부 자랑, VR. 발로님, 이거 좋은 거, 이거. 발로님은 좀, 시간이 늦으셔가지고, 6시까지라서, 죄송한데, 이건 좀 힘들 것 같아서, 발로님 빼고 하겠습니다. 자랑 감사합니다 일단은. 아 뭐하지? 아 일단 엘렌님 윤버치. 엘렌님 윤버치 그리고 아 그림 잘 그리셨다. 그림 잘 그리셨는데 아 잘 그리셨는데 일단은 다른 분들에게도 약간 따끈따끈한 거 일단 하셔가지고 일단 이 두 분 중에서 일단 할게요. 약간 자, 이 두 분 중에서 하겠습니다. 윤버츠님과 엘렌님 두 분 중에서 할게요. 두 분 중에서 자 이것도 역시 또 여러분들이 또 자 정해주시죠 여러분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정해주시죠 여러분들. 자 1번 엘렌님이고요 2번 윤버츠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두 분 어떤 분 볼지. 자 1번 아니 2번을 말씀해주세요. 어떤 분들일까요? 자 자랑거리 여러분들 말씀해주세요. 자 투표 아 2, 3부터만 투표 나 뜨거운 물 좀 더 가져야겠다. 아 목말라. 자 투표 어, 이수생 어서오시고요. 무슨 글 까먹었으면 다시 보세요, 한번. 자, 2번 상주구 죽차. 2번 하나, 2번 둘, 1번 하나, 2번 셋, 2번 하나. 아, 이거 아직. 2번 하나, 오케이. 2번 상주구 죽차. 네, 마비 드림캐쳐요. 드림캐쳐. 아, 지금 윤버치님께서 4표시네요, 지금. 자, 1번. 자 10초만 더 세겠습니다. 10초. 자, 10 9 8 7 6 5 4 3 2 1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로젠데 하고 싶은 자랑 다해의 주창 4스택으로 삼아 우승자는 뉴머티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주창 4스택 자, 너무 감사드리고요. 참여해주신 우리 엘레님도 너무 감사드리고 발로님도 너무 고맙고요. 축하드려요. 진짜 발로님, 발로님 진짜 축하드려요. 근데 아, 엘레님도 너무 이뻤고요. 그거 드림캐쳐. 그 다음에 쪼꼬미님 케이크 맛있게 드시고, 티모님은 뭐 VR 잘 사시고 족발 맛있게 먹고. 솔직히 족발 사진 올렸으면 이겼다. 진짜 진심. 솔직히 진짜 티모님 족발 사진 바로 찍어서 올렸으면 이겼는데 늦었어. 어쩔까. 자, 우리 그저 누구지, 저 뭐지, 그 저 아세님도 감사드립니다. 윤버스. 아, 태영님도 메리 크리스마스 하세요. 이재성님도 메리 크리스마스 하세요. 감사합니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자,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크리스마스 이 이벤트 상품들은 소소합니다. 그래서 자, 윤버치님께 드릴 선물은요, 오늘 이 방금 전에 했던 컨텐츠 뭐죠? 우리 로젠단 하고 싶은 거 자랑 다 해.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제가 CU 편의점 5,000원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먹을 거 다 드세요. 편의점에서 5,000원 이내로. 자, 5,000원권 선물권 기프티콘으로 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뭐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해. 하고 싶은 거 다 먹어. 자, 이렇게 했고요. 자,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컨텐츠도 마쳤고요. 무지한데. 자, 세 번째 컨텐츠 마치고, 자, 이제 마비노기 컨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은, 자, 이거 오늘 여러분들께서 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자. 자, 다음 컨텐츠는요. 자, 다음 네 번째 컨텐츠는 시청자 깡팟 기르가 씨 매우 어려움 도전! 초행자 상관없고요. 웃으면서 클리어 해보자는 게임이었어. 자, 시청자 깡팟 기르가 씨 매어 도전입니다. 매어 도전이고요. 자, 평소 사도팟 못 가봤던 사람들을 대상 맛보기 컨텐츠입니다. 자, 자, 네 번째 컨텐츠는 마비노기로 넘어갑시다. 네 번째 컨텐츠. 사도 기르가시 매어 시청자 깡팟. 너무너무 재밌겠다. 너무너무 재밌겠다. 자, 왜요? 못 깨요. 진짜 울프인 참 못하는 거 눈물 나지. 어쩔 수 없죠. 자,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제 받고 오겠습니다. 구경이 재밌겠다. 자, 크리스마스 특집 기르가시 매어 초행자 시청자 깡팟 도전. 어떻게 해도 저는 할 겁니다. 절 말리지 마세요. 야, 왜 이렇게 겁먹었어? 왜 이렇게 우리 하시딤, 어? 거의 다 한 사람이야. 23%까지 깎은 사람이야. 어? 정말 아슬아슬한 차이로 끝났다고. 어? 있어봐. 아, 될 때까지 할 거야. 아니, 할 수 있어. 야, 기르가시가 더 쉬워. 아니야, 기르가시가 훨씬 쉬워. 진짜 기르가시가 더 쉬워.
즉사가 과연 소환법 생성? 뭐라고? 길을 메어? 자 일단 말 나온 김에 길을 메어 한번 봅시다 한번. 자 기르가시 메어 보자. 그래서 기르가시 메어 마비노기 마비노기 아이고 마비노기 기르가시 메어. 일단 다른 분 한 거 좀 봅시다 일단. 기르가시 메어 공략이 메어는 공략이 없구만. 그러면 이제 마도카 마도카 기르가시 메어 성장판 미숙 성장판 모집. 오 메어 보자 메어판 솔직히 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 이제 다 평준 상향화가 됐거든 지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메어 기르가시 레이드 공략집 레이드 진행 패탑승 입장 어그로 1번 저지 그냥 저지 실샷 셀샷 실드 전체 과정 물공포 패스완 해제 인형 가방 소환 1절이라는 사이에 쌉 가능하다고? 주황색 등장인물 파란색 디버프 등장인물 어 간단하게 써주셨네요. 자 입장 패스완 죽은 척 위기 탈출하고 레이드 입장 아 뭐냐 이거냐 아 발론이 1개월부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땡큐 고맙습니다. 자 패탑승이 기르가시 간식을 받음 패탑승 소환 위기 탈출 사용 기르가시 허공의 스태프 공격 어그로 기상 아 어그로가 기상해야 돼요. 어그로 기르가시 돌진 후 어그로 획득 죽은 척 위기 탈 해제 아 되게 빨리 야 엄청 빨리 일어나겠네 이거 부미를 밀어서 죽이면 됨. 상지가 뭐예요? 상지. 하의 미를 소환. 어그로 스크류 어퍼컷. 와우. 1번 저지 유성우. 오 1번 저지 블레이드 처치 성공. 자 시청각자료. 자. 오오. 어 이거 옛날에 봤어. 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와 이순이 어서 오세요. 와 이거 이런 식으로 와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와 너무 보기 쉬... 와 너무 보기 쉽게 만들었다 진짜 이거. 와 이거 옛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옛날 언제 거지 이거? 이거 2년 전이거든요. 요즘에 이렇게 안 해도 될 거예요. 좀 더 세져가지고 유저분들이 어그로 조금 많이 세졌을 거예요 지금. 지금은 괜찮을 거야. 지금 많이 세졌을 거야. 와 잘 그리셨다. 어 잘 그리셨네. 패답 해제해서 가인식으로 밑에 주차시켜야함. 자 이제 가봅시다. 자 여러분들 내가 못해도 도전을 한번 한다. 자, 들어와 RGM들. 도전 한번 한다. 오케이 서버가 달라서 아쉽. 자 여러분들 자 어 리나 들어와 있네. 리나 근데 잠자는 것 같은데 지금. 리나 지금 잠자는 것 같거든요. 가자. 자 뉴트 서버 모집합니다. 국문 자 모집합니다 여러분들. 메어판 모집 초행자 가능.
아, 왜 이렇게 다들 겁먹었어? 할 수 있다니까, 우리. 할 수 있다니까. 어? 오세영, 오세영, 빨리 와. 할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겁을 뭐야, 안 가는 거라고? 할 수 있어. 님들 마비노기 재밌게 하자, 우리. 어? 할 수 있어, 우리. 모집한다. 그냥 모집해봐야지. 길가시 메어, 길가시 메어, 소행팟 방송 중. 이렇게 하면 누군가는 오실 수 있어. 누군가는 오실 수 있어. 자, 자, 모집해, 모집해, 모집해.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자, 길가시 초행팟, 예, 방송 중. 여러분들 아시겠죠? 어디 적절한 사람 없나? 매요. 궁금하니까. 자, 두 명만 와주면 안 돼? 일단 한번 셋이서 한번 깨보게. 아, 아니다, 그거 안 되는구나. 실드가 최소 몇 명 있어야 되는구나. 이 또 2 hours later. 아이고, 렉 걸려. 아이고, 렉 걸려. 님들, 내가 오늘 초행판 모집해가지고 초행자들도 섞어서 가서 게임을 어떻게 할래, 오늘? 오늘 게임을 어떻게 해, 메어? 오늘 메어 게임을 어떻게 할래? 미션? 자, 이럴 때 뭐다? 다른 방송을 뒤져본다. 어디 보자. 다른 방송 뒤져봐. 시청자 공절. 테마 지금 시청자 공절을 하고 있다고? 삼덕이 형은 만돌린에서 안 되고 시청자 공절. 메어 한번 좀만 더 봅시다. 메어 필요상 보자. 실드가 몇 명 있어야 돼 이거? 결사단 구성. 실드. 실드가 한 몇 명 있어야 돼? 저지로 참여하고 싶다. 셀레 참여. 실드. 실드. 4,50만에 50만의 경험치라고요? 실드. 여기, 여기, 여기. 조회 표시 순서가 제일 힘들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한번, 근데, 그러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고 싶어요, 오늘. 좀 너무 효율적으로만 게임하지 말자. 좀 즐겨보자, 게임 좀. 어? 좀 그러고 싶어. 망파시더라도 좀 재밌게 하는 거, 약간. 어차피 지금 수리비도 영, 수리비도 뭐, 빵원인데, 지금 뭐, 어? 메어는 그러고 보니까 저 실드 여러분 그거 좀 알려주세요. 메어는 실드 몇 해야 돼요? 실드 몇 개 드려야 돼요? 메어 메어는 실드 몇 번 해야 돼? 야, 안되겠다. 실드 한 명만 필요해요? 실드랑 셀레 한 명만 필요해요 그러면? 실드랑 셀레 한 명씩만 필요한 거야? 그 이상 안 필요해요? 아, 인원 수들을 필요하다고? 아, 내 말은 그러니까 그 메어 기르가시한테 필요한 거. 셀렌 최소 두 명. 그러니까 메어 기르가시를 꿀케 하려면 실드 둘, 셀렌 둘. 1조 실드에 실드 마이너스. 7채널, 7채널. 아니야, 여러분들. 오늘은 재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억지로 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안 오고 싶으신 분들 안 오셔도 돼요. 오케이. 저도 안 하겠습니다. 대신에, 저는 이제, 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러시면 저는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미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보자. 메어 기르가시. 로젠젠 방송, 초행팟. 즐기자 팟 모집 중입니다.
들어와. 저는 하겠습니다. 오늘 메어 기르가시 초행자분들 데리고 실패하더라도 한번 모집해서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거대한 커플 맛있게 먹었어요. 땡큐. 방금 전에 저녁 먹음 커플 구이 타스탑에서 뉴비에 괜찮다고요? 다들 말리시네요. 다들 말리시네요. 여러분들 제가 아니요, 아니 저는 할 수 있다 생각해요. 저는 그 이번에 딱 처음에 성공하려는 게 아닙니다. 로젠파이크 메리 크리스마스 프롬 아카테나 이런 거 하지 마라 테마야. 어? 아 와 야 불러 테마 불러 테마 불러야겠다. 불러야겠다. 야 와라 야. 너 방송 뭐 있지? 와라. 선생님도 하나 드려야겠다. 어디 갔지? 야, 어딨어? 어딨어? 야, 니마 와 주세요. 와라. 고고. 실드랑 셀레 무조건 1랭. 아 그거는 그렇게 하죠. 실드 셀레 1랭. 합니다. 갑니다. 원래 소화하지 말라 했던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전멸된다. 어, 한 번에 다 죽여야 한다. 서브가 내 힘들어서. 오케이. 저희 루나님이 그 저 플라님인가요? 플라 죄송한데 실드 기사단 스킬 1랭크는 되셔야 할 것 같아가지고 기사단 스킬 1랭크 되시나요? 이게 안 되면 좀 힘들어요. 이거는 1랭크 되어야 할 것 같긴 해요. 없어? 태유딘 같다고요? 얘 맨날 나부르더니만 내가 부르니까 안 오네 또. 어? 깡파 가나요? 들어와. 기사단 스킬 1랭크 찍어야 돼. 어떻게 하지? 버플 파티 혼자 보고 들감 한다. 아 마약님 멋있다. 자 기르가시 메어 초행자 깡파 즐기자 팟 모집합니다. 풀이라서 수리비 공짜임. 다 들어와.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 가는 거였어? 도제해본다 내가. 안녕하세요 늦척 손펜산. 저지분들 우르르 내리면 잡을 거예요. 어 누군가 오시다. 아 누군가 오신다. 아 재성님이시구나. 아니 어서오세요. 저 루나님 죄송한 그 플라님 죄송한데 기사단 스킬을 1랭크 찍어 놓으셔야 돼가지고 힘드시면 좀 약간 나가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어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휴먼스! 휴먼스! 저희가 방송 즐기자 팟으로 해보는 거라서 따로 크게 구체적으로 잡지 않고 가는 거라 기본 팟 여러분들 와가지고 뭐 램샷 아니에요 뭐 저지 램샷 아니에요 뭐 어퍼 아니에요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가는 거야. 제바가 야 모이고 있어. 모이고 있다. 기사단 스킬 있어야 돼요. 이거는 있어야 돼. 이거는 있어야 돼. 이거는. 이거는 없으면 안 돼. 이거는 없으면 안 돼. 미안해. 가보자. 가자 가자. 야 오고 계신다. 야 모이고 있어. 니들 모이고 있어요. 밀레시안드리오 나에게 힘을 줘. 나에게 힘을 줘 밀레시안드. 메리 크리스마스. 어? 메리 크리스마스. 나에게 힘을 줘. 어? 이분 되게 덤바트에서 자주 뵀던 것 같은데. 덤바트니까 탈틴 그
제다에서 자주 뵌것 같은데. 공략글 뭐라 검색해야 하죠? 하시딘 메어? 아, 기르가시 메어? 자, 뭐 참여하시는 분들, 참여하시는 분들 그 방송이라서 일단 방송 켜주시고 그 디스코드도 듣기만 들을 준비만. 자, 디스코드 들을 준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테마 내 말 씹고 있어. 야, 아, 내 말 씹고 있어 얘. 야, 빨리 6채널 한 분 한 자리. 야, 야, 게스트 안 기르가시 메어 가자. 빨리 와라. 야, 게스트 안 깨졌다 이분. 빨리 와. 야, 야. 내 말 씹고 있어. 저리 가 지금 진짜. 나 지금 튀지 마라. 안 보이냐? 어? 튀지 마라. 쫄? 쫄하는 거 안 보이냐 지금? 쫄? 아, 쫄았냐고. 똑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너는 내가 부르면 오긴 하냐? 아, 쫄? 너 내가 군주 가자고 하면 오지도 않는 놈이, 어? 자기가 부를 때마다 너 부르고 아주 그냥. 아, 아 쫄? 쫄? 어, 쫄? 어, 쫄 하겠습니다. 혼자 가시요. 혼자 가세요. 너 기름에 아, 천하의 테마가 이렇게 쫄. 혼자 하세요. 넌 오게 될 것이야. 어디서 말이야, 자기는, 어? 내가 부르면 오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어 매일마다 오랄 때마다 부르기만 하고 있고 말이야. 어, 혈마선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넌 오게 될 것이야. 내가 왜? 내가 왜? 어? 이런 겁도 이런 겁이 많은 것들을 봤나 이런 어? 이런 겁이 용자들 모집한다 합니다. 용자들. 기르가시 메어 초행자 깡팟 부담 없이 즐길 뿐만 필수 로젠젠 트위치 들어와 다 들어와 밀레시아 나에게 힘을 주소서. 루나님 일단 파탈 해주세요. 기사단 스킬은 최소 1랭 찍어주셔야 합니다. 다 들어와. 이렇게 있다 보면 또 누군가 온다. 오세요, 오세요. 다 와, 다 와. 들어와, 들어와. 야, 될, 야, 아, 나 될 때까지 모을 거야. 나 모을 거야. 될 때까지. 모을 거야. 난 할 수 있어. 그동안 공략글 잠깐 보겠습니다. 어딨어? 칼을 뽑았으면은, 물을 베야지, 어? 자, 뭐가 되게 복잡하게 되게 많이 있는데, 조편성만 보자. 조편성. 조편성. 셀샷, 셀샷, 셀샷. 아, 실드, 셀, 실드 둘, 셀레. 아, 실드 하나, 셀레 둘. 아, 실드 둘, 셀레 둘. 어, 실 둘, 셀 둘. 나머지는 다 저지먼트. 오케이, 이 정도만 알면 돼. 오케이, 이 정도만 알면 돼. 실드 둘, 셀레 둘. 나머지 저지먼트 이것만 알면 돼.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이것만 알면 돼. 이것만. 실드 둘, 셀레 둘. 나머지, 나머지 저지먼트. 잉여 저지해야겠군요. 좋습니다. 네. 신성 스킬 1랭크입니다. 어, 높으시네. 어? 계속 공부, 계속 홍보해보겠습니다. 거풀 계속 불어봅시다. 거풀 계속 불어. 자, 왜, 그냥 거풀 불어도 안 온다. 집결 쓰겠습니다. 집결이 비싸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전 이미 마음을 굳혔거든요. 개판 되더라도 하겠습니다. 제바오나 하시딘 깡팟이요? 할 수 있어. 어, 기르가시 메어 즐기자 팟 용사들 모집. 용사들 모집. 기르가시 메어 즐기자 팟 용사들 모집. 나도 무섭다. 무섭다. 할 수 있어. 아, 가기 전에 물공포 좀 사야겠다. 자, 여섯 명까지 모였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여러분들, 오늘 진짜 제가 이러긴 싫지만 오늘 방송 편성이 9시 반까지 사도처치가 돼있어요 여러분들. 어,
못해도 9시까지는 이게 사도처치란 말이야. 안 되면 뭐다? 계속 모집한다.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어? 방송용 포즈하는 중. 9시 반에 사도 못 볼 듯? 사도 볼 듯? 9시 반에 사도 보는 거야? 일단은 가만히 있어보자. 이 제가 볼 때는 여기 6명으로 여기 아 여기 하나 둘 셋 여섯 6명으로 그 기르가시 어려움은 그냥 깨겠는데? 기르가시 어려움은 그냥 깰 것 같은데 그냥? 기르가시 어려움은 깰 수 있을 것 같아. 기다리는 동안 한번 해보자. 자, 기르가시 어려움 보자. 아, 저희 길드는 시청자분이시 못 들어옵니다. 죄송합니다. 보자. 제발 저렇게 패턴 보고 하는 건가? 자, 님들, 자, 여러분들. 기르가시. 네, 어려움. 일단 한 바꾸. 괜찮으십니까? 일단 한 바꾸 괜찮으십니까? 한 바꾸? 좋습니다. 자, 디스코드. 디스코드 제가 방송 채널에 올릴게요. 들어만 주세요. 한 바꾸. 자, 디스코드 채널 올리겠습니다. 디스코드. 나 테마가 저렇게 쪼는 모습 너무 처음 보는데? 웬만하면은 야 들어와 해! 맨날 저러는데 아까 테마가 지금 완전 극도로 지금 움츠렸어요 진짜. 아, 그 정도로 싫은가 봐. 그 정도로 싫은가 봐. 그 정도로. 와, 어? 그 정도로 보자. 만들고 오케이. 음성 채널 어떻게 들어가는 거 이거? 아, 어떻게 들어가는 거? 음성 채널. 아, 음성 채널. 오케이. 오케이. 자, 코드 보낼게요, 여러분들. 코드 올리겠습니다. 자, 방송 열릴게요. 기르가시 이외의 분들은 웬만하면 들어와 주지 말아주세요. 아, 저 들어오시면은 저 뭐지 들어오시면 저 그거 그 마이크 끄시고 들어와 주세요. 자, 디스코드. 오케이. 어, 왜 안 되지? 아, 이게 아닌가? 아, 이걸로 해야겠다. 이걸로. 자, 올릴게요. 제 링크가 지금 했는데 잠깐만. 디코 키인 중. 야, 6명까지 뭐했다? 초대 코드 만들기 복사해서. 제가 드린 링크로 들어오셔가지고 듣기만 네, 해주시면 됩니다. 듣기만 해주시고요. 마이크는 끄시고요. 자, 들어오세요. 여기 지금 계신 분들 계시면 들어오세요. 메어 기르가시 딱 여기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마양님 오셨고 근데 마이크 켜졌나? 하나 둘 셋 아 하나 둘 셋 아 이쪽이 아니구나. 다시 저쪽으로 가자. 다시 저쪽으로. 자, 마이크는 끄시고 듣기만 해주세요. 디스코드 여보세요? 자, 여보세요? 들리시죠? 안녕하세요. 자, 어서오세요. 자, 일단은 마이크는 꺼주시고요. 잠깐만 잘 들리시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6명 메어 그냥 어려움 기르가시 될 것 같거든요. 최소 실드 둘 셀레 둘 이런 느낌으로 있어야 되니까 본인이 일단 댐디를 뽑아야 되니까 자 본인이 일단은 데미지가 나는 진짜 데미지 난 자신 있다 이러신 분 계십니까? 자신은 데미지 뭐 저지먼트 데미지는 잘 넣을 자신 있다. 자신은 딱 봐 둘 보이는 느낌이 되는지. 일단 GS님 저번에도 하셨으니까 GS님이 일단 그 저지만 태우시고 아, 베이비 서큐버스는 딱 봐도 너무 초고수 같아 보이시는데 네 베이비 서큐버스님 그 저지먼트 렌스 투자 안 했다고요? 자, 좋습니다. 일단은 저
일단은 그럼 그 PS9짜리? 어 레브님 어때요? 레브님은 그 본인 괜찮아요? 어 저 그 저지 그거 뭐지 서브는 서브 랭크를 다 디바인으로 넣어버려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셀레나 아니면 실드 괜찮은데.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서브는 다시 프리 오케이. 자 그럼 일단은 제가 넣겠습니다. 일단 그 GS님 저지먼트 넣고요. 저지 GS님이랑 아 마양이 실드 알았어 실드 실드 6명 분명 이건 되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세져가지고 못 깰 수가 없어. 물론 물공폰 좀 마시자 우리. 그치? 자 그 다음에 보자. 어 GS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그러면 잘 봐. 내가 기준 정해줄게. 자 지금 제 랜스 데미지 813입니다. 저보다 랜스 데미지 높다. 누구십니까? 계십니까? GS 빼고 나보다 랜스 데미지가 높다. 딱 봐 베이비 썩이었으니. 자 되게 세 보이시는데 926이야. 자 뉴비님은요 지금 뭐야 이거 뭔데 에르그 뭔데 이거 에르그 뭔데 저거 1883 자 네 자 네 자 뉴비 성령님으로 가겠습니다. 뭐 도와드릴 거 있나요? 어 방송 혹시 보고 계신가요? 자 뉴비 성령님의 저지먼트 가겠습니다. 일단요 알람 떠서 급하게 달려오긴 했는데 아 저희 일단 어려운 기르가시 가려해서 즐기자 팟이에요. 기사단만 1랭크 찍으시면 제 방은 그냥 패면 된다고요? 게임을 즐겨야 제맛. 물공포 여러분들 물공포 사실 분들 갔다 오세요. 저도 갔다 올게요. 저도 사고 올 거예요. 마양님은 실드 그리고 레브님 실드 하자. 레브님이 저 서브 스킬 있으시니까. 어 남는 거 그냥 저지로 해주셔도 돼요. 아니면 실드나 셀레로. 자 그 다음에 그럼 그 향연아님 오실 건가요? 향연아님 죄송한 그 디스코드 들어오실 수 있나요? 일단 디스코드 채팅에 디스코드 쳤거든요. 디스코드 들어가시고요. 듣기만 하세요. 마이크는 꺼주시고. 자 그리고 나머지는 아 저가 전에 일단 셀레 하고요. 저는 일단 셀레 하고 그 다음에 저지 실드 저지. 그럼 향은화님 일단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향은화님이랑 저랑 셀레 하죠. 향은화님이 저랑 셀레 하고 베이비 서큐너스님이 3저 3저 갑시다. 3저 거기 3저 자 물공포 가져서 물공포 여러분들 기본 팟으로만 하겠습니다. 기본 팟으로만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버프 하셔야 되는데 세일샷이요? 제가 그걸 잘 모르는데 세일샷 가능하신가요? 가능하시면 좋죠. 가능하시면 좋죠 여러분들. 자 1저 2저 3저 확인하시고 GSRX님 유비성덕님 베이비 서큐버스님 차례고요. 저도 물공포 좀 사오겠습니다. 물공포 물리 공격 포션. 자 여러분들 일단 뭐 출발이 다시 말했다. 자 여러분들 뭐 듣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오늘 이 기르가시 어려움 실수하셔도 죽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화내지 않기 우리 웃으면서 시작하면서 웃으면서 끝내는 그런 아름다운 분위기를 만듭시다. 알았죠?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전달되네요. 오케이. 어떤 분이 실수하시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절대 저도 화 안 내겠습니다. 저도 장난으로라도 화 안 내겠습니다. 장난으로라도 화내지 않게. 오케이. 아, 실드니까 보자. 오케이. 허공의 총. 이거 크리스마스라서 화낼 때는 나이 욕하세요. 맞아. 화낼 때 저를 욕하세요. 아유 팔로우 고맙습니다. 향연아님 들어오시고 어디였지? 자 향연아님 들어오시고
두 분은 다른 서버라서 어쩔 수 없이 미안해가지고 어쩔 수 없지만 다음으로 누가 들어왔나 또? 해보나님? 어잉? 또잉? 어잉? 어잉? 혹시 방송 보고 계신가요? 혹시 방송 보고 계신가요 지금 두 분? 해보나님 아이즈라든님 해보나 지금은 안 보고 있는데 아하 되신다면 그 디스코드로 듣기만이라도 해주세요. 듣기만 해주세요. 실시간으로 해야 돼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아 또 귀여운 캐릭터 두 분이 오셨네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와 함께 메어를 깨 용사분들이 슬슬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몇 분 모인지 아세요 지금? 벌써 9분 모였어요 지금. 어? 디코 채널 채팅에 올렸어요. 야 됐다. 네, 디코 채팅에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레어 꿀잼 꿀팟 짐이 실드이나 좋아요. 그런 거 좋아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오늘 그 저 뭐시냐 실드 하시는 분들 잘 찾아주시고요. 실드 하시는 분들 의상들 잘 확인하시고요. 레브걸님이나 마약님 두 분이니까 실드 둘이면 되겠지 그지? 더 필요 없지? 최소가 둘이잖아. 나머진 자생에 혹시 못 버틴다 자신이 길을 가시 어려움 즉사라고요? 다 받아야 돼. 그러면 알았어. 그러면은 오케이 바꿉시다. 아니 어려움부터 좀 어렵겠다. 그러면은 실드가 자 몇 명이지? 아홉 명이니까 세 명 있어야 돼. 그러면은 실드 향연아님이 저랑 같이 저지먼트 하시고 해보나님 혹시 실드 괜찮으십니까?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해보나님 아니면 두 분 중에서 저지먼트 댐지 더 높으신 분이 누구신가요? 자생 가능하다고요? 아 일단 조를 짜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제가 천삼에 넘다고 짱세신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조 편성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자 그러면 일단 1조 저지먼트 실드 셀레 실셀저시로 하겠습니다. 실셀저 자 실드 자 실드 마약님 저지먼트 실드 실셀저 아 이제 실드 실셀저 셀레 내가 옮기고 실셀저 실셀저 하겠습니다. 각자 조들 확인하시면 돼요. 자, 실드 저지먼트 실드 셀레는 향은아님. 자, 그 다음에 GS님이 저지먼트 GS님 저지먼트 내려가고 아이제라는 님도 그러면 실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이즈라인의 실드 제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번? 실드 해본 적이 없다고요? 아 그래요? 실드 좋습니다. 초행파 오케이 좋습니다. 그 기사단만 1랭크이시면 돼요. 혹시 기사단은 1랭크 찍으셨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오케이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아이즈라는 실드 자 실드 셀레가 뉴비성덕님 뭔가 이상한데 잠깐만 실셀저 저지먼트 해보나님 맞다 됐지 오케이 셀레가 돼버렸다 실세죠. 셀레 저지먼트 실세죠. 예, 실세죠 순위에 실세죠. 오케이. 여러분들 일단은 이렇게 할게요. 어려운 금방 깰 것 같습니다. 안에 실드 셀레 저지먼트 순위에요. 레븐의 실드 맞아요. 오케이.
자, 좋습니다. 자, 오셨죠? 혹시 자,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본인이 길을 가시 어려움 초행이다. 손 들어보세요. 손. 아, 나 손 아니다. 아니다. 난 아니다. 본인이 길을 가시 어려움 초행이다. 계십니까? 없나요? 그럼 본인이 혹시 자기 파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손 들어보실까요? 자기 파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아이즈라님 빼고는 아닌가요? 아, 매연은 아니야. 이거 지금 어려움이야. 오케이. 어려움은 안 하네. 오케이. 아이즈라드님이 저 실드만 어떻게 하시는 건지 모른다는 거죠? 아, 실드는 그냥. 자, 실드는요. 어려움 그럼 실드 하실 줄 알죠? 자, 여러분들. 자, 다들 디스코드 듣고 계시죠? 일단 어려움부터. 자, 모이시고요. 자, 일단은 오신 분들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마양님, 해보아님, 레브걸님, 향나님, 베이비서큐버스님, 아이즈라는 유비성러님, GSRS님, 아, 너무 감사드리고, 먼저 들어가기 전에 주의사항,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어려운 길을 가시고요. 다들 해보신 걸 알고 있는데, 저희가 즐기자 파시에 말씀드렸다시피 즐기자, 초행판, 모르셔도 실수하셔도 누군가 누구 때문에 죽었다 이런 거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실 바에 그냥 저를 욕하세요. 알았죠? 로젠젠이 나쁜 놈이다. 왜 나를 이런 곳을 끌어당기나. 저를 욕하시고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절대로 어떤 분이 뭘 못했다. 실부, 셀부 넘어가세요. 알았죠? 오늘 제가 잘못한 거예요. 알았죠? 재밌게 즐기게 재밌게 플레이를 하자는 게임이라서 하는 거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실수했으면 실수로 그 다음에 갑시다. 자, 일단 들어가볼까요? 자, 일단 처음에는 다들 저 뭐시냐 그거 위기 탈출 제가 하라고 하면 했어요. 위기 탈출. 자, 일단 먼저 버프 받죠. 자, 버프 받고요. 음식 드시고요. 뭐 기본적으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자 보자. 5번이구나. 오케이. 미를 하데스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들어가 준비할게요. 여러분들 자, 기다리세요. 아직 기다리세요. 사도 매 어려움. 자, 여러분들 이제 자 준비하시고 자, 위기 탈출 가세요. 위기 탈출. 위탈 갑시다.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5번. 그다음에 됐어. 자, 미르랑 하데스 긁었고요. 자, 각자 조장 파악하세요. 조장. 조장님들 말 한번 해 주시고요. 저 1조 마약님입니다. 저는. 조장님들 각자 몇 조인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체인으로 때리시면서 조장님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마세요. 자, 실드 자, 셀레 저지먼트. 아, 이핀 잠깐만요. 저지먼트 마야님 좀 야, 그냥 깨겠는데 이거? 자, 각자 다시 조장을 찾으세요. 다음 판이 끝나겠지, 이거? 내가 너무 괜한 걱정한 것 같은데? 뭐야, 이거? 그냥 깨겠는데? 실드. 자, 도르카 모으세요. 도르카 모으시는 게 좋습니다. 짐이 실드인이라 좋아. 전염. 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건 처음 본데? 아, 실수. 자, 1조 죽었습니다. 1조 죽었는데 1조 살려줄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필요 없어요. 괜찮아. 마약님이랑 저 살려주면 됩니다. 자, 침착하게 하죠. 좋아요. 괜찮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저건 좀 처음 본데? 영흡. 영혼의 흡수. 각자 조 차르세요. 와, 잘 싸운다 다들. 조차에서 그냥 잡겠는데? 실드 셀레 잡겠다.
아 뭐야 그냥 깨버리는데? 제가 아, 잠깐 너무 너무 그냥 깨버리는 고리 어딨어 내거야 고리는 먼저 먹는게 인자인가 알죠? 고리 어딨어 고리 먼저 먹는게 인자야 다 덤벼 고리 먼저 먹는게 인자야 고리 먼저 먹는게 인자야 이거는 아! 나 못 먹었어 누구야 자 나갑시다 아니 뭐야 저기 죄송한데 다들 너무 잘 싸우시는데요? 자 이피님 오시고요 야 뭐야 끝났는데? 야 뭐야 왜 이렇게 겁주고 있어 일단 어려움 끝났고요 자 조편성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그 궁금한 게 셀레가 두 명만 필요하죠? 셀레는 두 명만 필요한 거죠 셀레 그죠? 뭐야 다 깨는데? 1랭기 두 명 막으면은 98% 그러면은 셀레 2라고 나머지 저지먼트라는 게 더 이득이겠네 그죠? 그러면은 저지먼트 한 분을 셀레 한 분은 뉴비 성덕님 다시 저지먼트 가세요 그러면 뉴비 성덕님 저지먼트 하세요 그냥 알죠? 오케이 야 되겠는데? 자 좋아요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자 더 오실 분 계신가요? 이핀이 오실 건가요? 그냥 여러분 제가 하시는 대로 한번 매우 한번 도전해볼게요 되겠는데? 가능성 있는데? 킹 능성인데 이거? 이거 킹 능성인데? 자 저도 저도 그 파티힐 하겠습니다 파티힐 파티 여유 되시는 분들 파티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유 되시는 분들 대부분 아마 실드 하시는 분들이 하는 게 제일 나을 거긴 해요 약간 실드 셀레가 자 너무 잘하셔가지고 방금 전에 데미지 딜 50% 깎는 분 누구셨어요? 누구요? 이저 맞아 이저였어 이저 이저가 50% 깎았어 되게 셌어요 누구였어? 향나님이세요? 자 이피님 오셨고요 이피님은 아 생일 셀샷 가만있어 지금 그 10명 이제 해보나님이에요? 와 되게 세다 자 실드가 더 필요한데 자생 되시는 분 계십니까 자생 아 베이비 서큐어스의 자생 오케이 베이비 서큐어스의 자생할게요 그럼 자생하고요 자 이피드라님을 저지먼트로 2조 저지먼트로 2조 저지먼트로 알겠죠? 뭐 순서 저지먼트 내린 순서는 딱히 상관없습니다 일단은요 일단은 그냥 할게요 각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조 확인해주시고요 자 1조 2조 3조 베이비 서큐버스님은 자생이고요 그 다음에 3조 아이즈라드님이 실드인데 3조에는 저지만 두 분이에요 그래서 셀레가 없을 겁니다 셀레는 두 명만 할 거예요 아 오늘 방종할 때 해야지 오늘 방종송이지 방종송 허미질 노래는 오늘 방종송이지 아니 저도 쉴 때 해야지 아니면. 자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화가 나시면은 로젠젠을 욕해주세요 알았죠? 죄송합니다 치지 마세요 오늘 죄송합니다 치지 마세요 알았죠? 저 때문에 여러분들 모이신 거니까 죄송합니다 금지입니다 오늘 오늘 죄송합니다 벤이야 오늘 죄송합니다 벤이야 오늘 알았어? 죄송 벤이야 벤 실드 중에서 램 가능하신 분 미안합니다는 미안합니다도 약간 벤 느낌인데 약간 하지마 내가 말하는 건 내가 하고 싶은 뭐 문맥은 그게 아니잖아 약간 모두가 죄송하는 거 없이 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즐기면서 뭐 근데 워낙 고수분들이시다 보니까 다들 각자 알아서 지금 다 좀 정해지고 계시네요 자 메이어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한번 그럼 또 될 것 같은데 이거? 메이어 16명보다는 그냥 10명 따리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 될 듯한 느낌이죠 이 느낌? 자 추가 파일 부탁드리고요 완포도 넉넉하게 있으신지 확인해주세요 자 그럼 들어와볼까요 여러분들 각자 확인했죠? 도장 확인해주시고요 들어와 보겠습니다 제가 위탈하라 할 때 위탈해주세요 이피드라님 지금 디스코드 보고 계신가요? 이피님 디코 들어와주세요 없어도 돼요 헤리비요? 아 죄송한데 저도 매연은 처음이라 그런데 여러분들 패딥장 혹시 본인이 패딥장이나 단장할 줄 안다 자 넘겨드리겠습니다 누구 있으십니까 혹시
단장 페이지 아무래도 이건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 아 그래요? 베이비서 키웠으니 아우 해결사 분이신데 아주. 어우 단장 드리겠습니다. 어우 자 뭐 단장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죽은 척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거든요 아마. 죽은 척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나으니까 저 죽은 척 하겠습니다. 한 분은 입장이 한다고요? 한 분 입장이 한다고? 필장. 아 단장 필장 같이 못한다고요? 그럼 제가 단장하지 뭐. 단장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약간? 내가 몰라서 그런데. 자 지식 딸린 게 나오죠? 들어가는 위탈로 펫 해체. 위탈 들어가면서 위탈 연타 오케이. 자 제가 정리 저 아직 들어가지 않을게요 잠깐만요. 자 그러니까 저는 정리할게요 여러분 정리할게요. 저는 들어가서 위탈하면 되나요? 오케이 위탈할게요. 이피님 들어오셨나요? 디코? 디코 들어오세요. 안 들어와져요? 안 들어와진다고 지금? 안 들어와질 리가 없는데 지금? 아 그래요? 헐 뭐지? 아니? 이미 등록 게임이라고? 뭐지? 이거 저런 거 어떤 게 오지? 그러면 로그인 말고 그냥 해보시고 안 되면은 그 인터넷 바꿔서 수행이 스펙제야 없습니다. 기사단만 1랭크면 돼요. 기사단만 1랭크. 자 일단 저희 먼저 도전해보겠습니다. 아 공략집자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제가 일단 저희끼리 먼저 한번 메어 도전해보겠습니다. 될 것 같은데? 들어가서 위탈만 일단 연타하기. 소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갑자기 사람들 시청자분들이 몰려오시는데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준비되셨죠 여러분들? 디코 들어오신 거 확인하고 들어갈게요. 네 서브 스킬 제한 딱 없어요. 그렇게 깡파십니다 그냥 깡파. 이피니 디코 들어오셨나? 각자 조장 확인하세요. 1조 마약님, 2조 레브걸님, 3조 아이제라드님, 베이비 서큐버스님은 저 자생입니다 자생. 해결사. 자 이거 해보고 이거 지금 9명이거든요? 아 10명이거든요? 와 10명으로 과연 깰 수 있을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거 로젠제한테 솔직히 정말 속된 말로 강제로 징집돼서 오신 분들이시거든요 여러분들. 네, 정말 죄송하고요. 이제 와서 말씀드린 정말 죄송하고 재밌게 게임 여러분들에게 추억 크리스마스나 추억을 드리기 위해서 방송한 거라니까 재밌게 보시고 서로 탓하는 거 없이 죄송합니다 말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알았죠?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로젠젠 잘못이야 알았죠? 자 갈게요. 오시죠. 갑니다 갑니다. 자 갑니다. Let's get it. 자 입장. 위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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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고 자 조장 찾으세요. 조장 각자 조장 찾으세요. 조장 위로 올릴게요 여러분들. 위로 올릴게요. 언덕 위로 올릴게요. 조장 찾으세요. 조장 찾으세요. 자 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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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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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레. 이피님은 레브걸님 따라가세요. 레브걸님 레브걸님 죽인다. 야 깨겠는데? 야 깡딜 깡딜러 깡딜 님들 깡딜러 깡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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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1% 깡딜 깡딜 깨부렸잖아. 뭐야 야 삼선 백스 나와. 야, 삼선 백스 나와 진짜. 야 뭘 야 깼잖아. 뭘 못 깼다 그래 어이가. 진짜 아니 뭐야. 아 너무 허무한데 뭐야 이거. 44초만에 깨버려. 나갈게 일단 나갈게. 야 삼성 야 삼성백스 나와. 아니 어이가 없는 이 양반. 야 어딨어. 차라리 나중에 제바나 하시는 깡패스 가면 따라감. 팝콘 냠냠.
차라리 제바흐가 가능성 높, 킹능성 높음. 길을 메어는 좀 다 나와 진짜. 진짜 누가 우리를 무시했냐? 야 뭐야? 야 너무 센, 너무 잘했는데? 그러니까 아 이거 진짜 너무 센, 너무 잘했는데 이거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올 노크립 하시면 지옥 시험 가능하다고요? 핵저지 에반데 이거. 자 다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가볼게요. 혹시 모르 다시 한번 가보자. 방금 핵저지 나왔다 했으니까 다시 자 준비하시죠. 자 준비되시죠. 자 준비. 자, 죽은 척. 뭐야 이거? 아 너무 너무 쉬운데? 자, 죽척 죽척 레브 걸린 죽척 안 해요? GSRS는 죽척 안 하시나요? 하이드 하시나? 자 GS 오케이. 자 가볼게요. 아니 뭐지? 아니 너무 쉬운데 일단 가볼게요. 자 들어갑니다. Let's go. 자 가자. 조장 차례세 조장 1조 마약 2조 레브걸 3조 아이제라드. 조장 차례세 조장 차례세요. 조장 차례세 조장. 아이고 향은아님 이쪽 위쪽 올라오세요. 위쪽으로 향은아님 위쪽으로 올라오세요. 위쪽으로 위쪽 말고 위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쪽으로요. 자 네. 오케이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오케이 실드 셀레 셀브네요. 넘어갑시다. 오케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다시 1조 조장 찾으세요. 조장 찾으세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자 천체 근처에 몰려주세요. 아, 나왔다고 버릇 나갈게요 나가세요. 아, 버릇으로 나가셨다고 지금. 아 지금 바로 지금 저지먼트 못하자마자 바로 지금 나가셔가지고. 아 그래요? 실패 나가는 거야 원래? 어 나가는 거구나. 아 진짜? 되게 어렵나 보구나. 아 습관 무섭다. 되게 어렵나 보구나 이거. 공파에서 바로 나가버린다. 어? 야 뭐지? 너무 쉬운. 오늘 사도 솔직히 다 도전해볼 만한데 이거? 나오셔 준비하시고 바로 가볼까요 그럼 뭐? 하시님도 될 것 같아요 님들. 솔직히 될 것 같아 님들. 아, 나, 아 죄송합니다. 일단 지금 안 할게 지금 안 할게. 자 준비하시고 자 죽척할게요. 죽은척 하겠습니다. 됐죠? 들어보겠습니다. 하시님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시온님 죄송한데 그 개인 대답에 제가 좀 다르기 힘들어서 시청자분들 중에서 누가 채팅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도장 확인하시고요. 아 죽었다. 죄송합니다. 셀브 죄송합니다. 아 실수. 셀브 됐어요 오케이. 내가 트롤이었어. 와 너무 센데 모임? 아니 모임? 절대 인증은 나왔는데 좋은 거야 이거? 그냥 뚜까 패졌는데 뭔데? 아니 뭐야? 아니 예상과 너무 다른데? 야 테마 쫄았네 진짜 이런 거에. 어? 아 뭐야? 아니, 죄송한데 제가 죄송한데 여러분들 그 원래 제가 원하는 그 그림은요 모두가 힘든 과정에서 고된 고통을 받다가 깨는 건데 고수분들이 지금 너무 세셔가지고 자 고수분 네 메어가 쉽다니까 이렇게 또 핵저지인 줄 몰랐죠. 자 이렇게 된 거 여러분들 저번에 못했던 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종목 바꾸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시팀 가겠습니다. 야 하시팀 준비하세요. 저번에 못 깬 거 깬다 내가 오늘. 하시팀 괜찮아. 하시팀 할 수 있어. 여러분들 할 수 있어. 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매뉴얼 걸고. 자, 하시팀 무사시팀. 자, 혹시 여기서 하시팀을 제가 가기 싫다. 파티 나가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기르가 너무 쉽게 잡았어. 근데 어 하신 돌진 어 너무 쉽게 잡았어. 아니, 너무 센데? 아 너무 핵쩌진데 아들. 아 기르 한번 갔다 오세요. 자 갔다 오시고 어 아, GS님 그 기르 메어가 나도 이렇게 쉬울 줄 몰랐는데 힘들 원치 않으시면 나가셔도 돼요. 어 너무 센데 다들 핵쩌진데. 핵쩌지먼트. 네 하시딩 할 거니까 오세요 여러분들. 하시딩 못함. 야 바꿔 하시딩입니다 이제. 설정 바꾸기. 아 이거 아닌데 사도 아닌데. 아 수고하셨습니다. 자 하시딤 하시딤 가고 있어. 하시딤 방제 맞고 하시딤 어려움 시청자 깡파 도전. 자 하시딤 저번에 거의 깰 뻔했거든요. 저번에 진짜 거의 깰 뻔했는데 일단 오실 분들 모집하고 할게요. 자 하시딤은 제가 저번에 해봤으니까 제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육해드릴 거니까 걱정 마세요. 본인이 하시딤 못 가봤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뭐 조금만 다같이 신경을 조금만 쓰면 할 수 있어요. 자 하시딤 가실 분들 기사단 스킬 랭크만 되시면 오셔서 같이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니 기르가시 메어가 이렇게 쉽게 잡혀 너무 센데? 이분들? 너무 센데? 어 아, 하시딘 걱정 마세요. 하시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하시딘 제가 알려드릴 걱정 마세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가당님도 오셨고 소인님 오셨고요. 자 지금 디스코드 안 하신 분들 방송이랑 디스코드 켜주시기 바랍니다. 디스코드 들어와서 듣기만 부탁드릴게요. 자 디스코드 들어와서 듣기만 부탁드릴게요. 듣기만 자, 디스코드 듣기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하시딘 무서워하지 마세요.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재밌어. 8명 한 2명 정도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자 하시딘 자 일단은 뭐 미리 교육을 지금 할까 말까 8명이나 한 10명이면 좋을 것 같은데. 초행판 어 좋습니다. 자 하시딤 어려움 일단 초행자분들 누구신지 손 들어볼까요? 손 자 본인 하시딤 처음 갑니다. 손 들어보세요. 한 명 어 나머지 다 가보신 거예요? 오. 자 나머지 다 가신 건가? 아 마양님도 오실 거예요. 그 저 퀘스트 깨고 오신다 했어요. 아닌가? 옆에 계시네? 가는 게 안 가는 겨? 마양님 가심? 가시나요? 아, 저 잠시만 신부른 줄 와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먼저 3명이니까 3조로 나눠서 꾸면 될 것 같고요. 제일 기본만 여러분들 기본만 생각하시면 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킥능성 있어요. 절대 제가 헛된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알았죠? 자 킥능성 있고요. 디코방 방송 오셔서 그 링크 자 방송에서 링크 따라오시면 되고요. 일단 어떻게 해드릴까? 자 일단은 그 레브걸님 처음이라 했죠? 그 레브걸님이랑 저랑 따로 하시딘 둘만 먼저 일단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서 못 보신 분들 할게요. 저희 탈퇴할게요. 탈퇴 제 거 들어오세요. 그 파티 그대로 계세요. 저희 둘만 갔다 올 겁니다. 잠깐만 자 제가 직접 레브걸님이 하는 거 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니 뭐지? 아 오케이 하시딘 자 아 나가세요. 실수. 자 금방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계세요.
자, 레버 걸림 일단 들으시면서 얘기 드릴게요. 보자, 우리. 아, 그림색이 남아있다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뭔데? 파장을 바꿔볼까, 일단? 자, 하시딤 어려움으로 해서 들어가주세요. 들어가서, 못 보신 분들, 초행파시신 분들 대상으로 일단 좀 약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뭐 대부분 다른 분들은 이미 다 도우신 것 같은데, 레버 걸림 특징을 일단 먼저 중점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하시딤입니다. 뭐 들어가는 건 방금 전에 똑같이 들어가면 되고요. 자, 첫 번째 돌진입니다. 돌진 처음엔 두 번, 에너지가 50% 이하로 깎이면 세 번 나옵니다. 이거 돌진 같은 경우는 회피로 피해야 되는데, 회피로 피하는 것보다는, 이거. 그, 앵커러쉬로 왔다 도망치는 게 제일 나아요. 앵커러쉬 도망치는 게 제일 낫고요. 자, 방금 저기 한 거, 일단, 자, 천천히, 천천히, 자. 자, 지금 저거는 영혼을 쫓는 추격자인데, 저쪽 보면서 회피로 피하세요. 저쪽 보면서. 저쪽 보면서 회피로 피하면은, 아니, 반대 말고. 보면서. 보면서 회피로 피하는 게 제일 낫고요. 평소에는 저 돌진. 돌진 그냥 앵커러쉬로 왔다 피하면서, 도장 쫓아다니시다가 날아오를 때 실드 쓸 준비하면 돼요. 레브님 실드 준비하세요. 혹시 보니까 실드 준비하세요. 혹시 보니까 자 방금 이제 영혼을 쫓는 추격자는요 그 오는 방향 맞다이로 떠서 부르시면 돼요. 지금 말고 뜰 때 하늘 뜰 때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희 가까이 갑시다. 최대한 하시딤에 가까이 붙어주세요. 자 가까이 붙어주시고 어디 갔어요? 어떻게 전 거야? 아, 왔다 왔다. 가까이 붙어주시고요. 자, 하늘 날아올 때, 자, 실드. 실드 쓰세요, 실드. 그렇지. 이거 할 때 실드 존은 실드 하시면 되고, 이때 셀렐 넣으시면 돼요, 내려오시면은. 되게 짧아요. 내려오자마자 쏘시는 게 좋아요. 다만, 떠있을 때도 셀렐 받거든요. 네, 떠있을 땐 절대 셀렐 하지 마시고, 내려오자마자 셀렐 넣으면 됩니다. 내려오려면 셀렐 넣으면 되고, 그 다음은 뭐 저지먼드 넣으면 똑같아요. 자 일단 나가보죠. 여기까지. 일단 기본은 여기까지. 자 기본은 여기까지인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다 듣고 계시죠 여러분들. 저쪽 거 파티 들어가시고요. 아 디코 주소. 아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있다. 자 여러분들 그 제 거 방송 저번 거 녹화한 거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한번 봐야 되거든요 이거는. 자 이거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번에 봤던 거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특히 오늘 처음 가신 분들 아니면 오랜만에 가신 분들 꼭 봐주세요. 자, 꼭 한번 봐주시고 저번에 초행팟 자 자, 하시딤 오케이 자, 마지막 거 가면 되죠. 오케이, 마지막 거 자, 보시면은 패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나와! 자, 60%까지 깎였죠?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를 확대 좀 시킬 수 있나? 오케이. 자, 레브님 잘 보세요, 아셀님. 자, 조장 찾으세요, 조장. 평소 조장 찾다가 얘가 특이한 패턴이 있습니다. 영혼 추격은 회피로 피하시고요. 연옥, 연옥, 연옥. 자, 연옥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50% 이하 되면 연옥이라는 스킬 써요, 하시딤이. 보면은 얘가 점프해서 회피, 회피. 유저 한 명한테 칼을 꽂습니다. 잘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본인이 연옥된 거 어떻게 하냐. 자, 본인이 연옥된 사람은요. 자기 캐릭터 머리 위에 느낌표가 뜬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까지 안 해봤어요. 느낌표가 뜬다고 해요. 느낌표. 자, 느낌표가 뜬다고 그래요. 본인 자, 하시딤 에너지가 50% 이하일 때 연옥 준비하시고 연옥일 때는 느낌표가 뜬다고 해요. 느낌표 맞죠? 느낌표가 뜨면은 무조건 위탈, 위기 탈출. 무조건. 무조건 위탈하면은 풀립니다. 맞죠? 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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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옥 제가 말할 거예요. 때리세요, 때리세요. 나머지 분들은 타수를 채워가지고 백타, 즉 패시랑 저 총으로 쏘는 게 제일 낫죠. 백타 쏘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렇게 타수를 채면 되고요. 자, 연옥은 그렇게 해결법이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또 다른 패턴 또 있었는데 이거. 자 이거는 감금이라 해야 하나요? 감금이라 보시죠. 그 감금이랑 비슷한 건데 보면은 유저들이 순식간에 갇혀버려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거, 경련 패드, 모든 경련 패드를 꺼내서, 아, 고통의 시련, 그렇죠. 자신이 가진 모든 경련 패드를 꺼내서, 패스완에서 이거 깨버리시면 되고요. 자기께 깼다. 남의 거를 깨주시면 됩니다. 자신의 것이 깨시면 남의 것을 깨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이거 뭐, 라이프 드레인으로 뭐 하는 거 있다고 했었는데,
저희가 저번에 실패했던 이유가 23%까지 깎았었는데 보시면은 와, 정말 아깝게도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하나 남는데 이게 라이프 드레인으로 갖다 깰라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라이프 드레인 특징이 뭐죠 여러분들? 에너지가 깎여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투아림이 떴어요. 투아림 뜨면 어떻게 되죠? 풀피 되죠. 와, 이거 진짜 그래서 라이프 드레인을 못 써가지고 전부 다 전멸했습니다. 라이프 드레인 라드를 못 써서 전멸했습니다. 이때 오! 아쉽다 진짜. 어 정말 아쉽다. 자 좋습니다. 아 포기 아 괜찮습니다. 진짜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같이 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 그 자 이 하시딤 어려운 팟은요 확실히 그 그전 거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우니까요 여러분들. 잘못되면은 무조건 제 탓, 무조건 노젠젠 탓을 해주시고요. 알았죠? 절대 죄송합니다 안 쳐도 돼요. 제가 실수한 거예요. 무조건 알았죠? 무조건 제 잘못이고요. 자 이제 그러면 한번 파티를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조, 2조, 3조, 4조 이런 식으로 또 저지먼트 이런 식으로 갈 예정이고요. 아직 디스코드 안 오신 분들 디스코드 하시고요. 자 디스코드 안 오신 분들 디스코드 부탁드릴게요. 단장은 일단 넘겨주세요. 일단 자, 넘겨주시고요. 자 일단은 아 보자. 자 일단은요 실드 솔샷이요. 잠시만요. 자 일단은요 제가 좀 초보다 보니까 저지먼트 본인 맥데미지가 1100 이상이신 분들 먼저 위주로 이렇게 와볼까요? 저 본인 저지먼트 1100 이상이신 분들 제 앞으로 와주세요. 호른이 어서 오시고요. 1100 이상 본인 저지먼트 1100 이상이다. 그 저지먼트 1100이다. 오케이 세 분 좋습니다. 세 분 중점저 일단 만들게요. 네 분 다섯 분이나 있어?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일단 자 좀 팀원 정리를 좀 할게요. 누구시? 가당님. 리나야 자고 왔니? 어서 와라. 향은화님. 아이제라드님. 유비성덕님. 오케이. 이제 향은화님, 유비성덕님. 오케이 아이들 오케이 이렇게 돼 있고. 다섯 분 좋습니다. 자 일단 먼저 실드를 저도 뭐 남는 거 실드 셀레 둘 중에 할 건데 본인이 실드 하실 분들 일단 제 위치로 저한테 와주세요. 실드 하실 분들 세 분 자생이 한 분 필요하네요. 데이비 서큐버스님 자생으로 하겠습니다. 방금천이랑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레브걸림이랑 이렇게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하고요. 레브걸림 1조 그 다음에 제가 2조 자 2조 3조가 루나님 자 3주 루나님이고요. 자 셀레도 둘만 있으면 되죠. 셀레 둘만 있으니까 그러면은 보자 셀레를 누구로 할까. 셀레 3명이에요? 아, 1랭키죠. 오케이 셀레 하실 분들 제 앞으로 와주세요. 셀레 하실 분들 제 앞으로 와주세요. 아 남은 사람이 얼마 없구나. 근데 셀레 아이니 일단 우선적으로 먼저 오케이 아 셀레 좋습니다. 네 바꾸셔도 돼요. 2조 셀레 드릴게요. 2조 셀레 자 없으시면 제가 임의로 일단 좀 바꾸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그 셀레가 셋은 필요하니까요. 아이즈라님이 해보나님 이제 셀레를 좀 갈게요. 죄송합니다. 셀레하고 그 다음에 보자 그 다음에 누구랄까 혹시 지금 그 지금 소인님이 셀레 할게요. 3조 소인 셀레 3조 하고요. 나머지 오케이 이렇게 하고 뭔가 좀 이상 저지원 분배하겠습니다. 향은아님 가당님 좋습니다. 자 일단 지금은 이제 이렇게 있고 1조 2조 3조 각자 도장 확인해주시고 조장끼리 조끼리 나눠줘 볼게요. 확인하세요. 조끼리 나눠줘 볼게요. 자 조끼리 나눠줘 보겠습니다. 나 어디지? 나한테 오세요. 저 2조예요. 조끼리 나눠줘 보겠습니다. 조끼리 한번 자 1조 레브걸님하고 3조 루나님 팟으로 일단 나눠줘 볼게요. 각자 조 확인하세요. 조 자 조 확인하시고요. 루나님 진짜 눈 되게 눈에 잘 띄는데 죄송한데 저 눈 조금 아파서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그러는데 이거 좀 바꿀 수 있나요? 제가 나이가 있어서 아 참 이거 참 네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각자 확인하시면 되고요. 특이사항은 자 하시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타한시팀 본인이 실드 못 받으면 죽어요. 모두가 죽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실드 거리에서 벗어났다 주저없이 그냥 실드 쓰세요. 알았죠? 뭐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본인이 실드 거리 벗어났다 주저없이 실드 쓰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그리고 셀레 있고 혹시 뭐 램샷 서샷은 제가 잘 모르는데 혹시 본인이 할 수 있다 이러신 분 계십니까? 방금 뭐 루나님 이렇게 해주고 샷 램샷 이저 없다고요? 아 이저 오케이 소울샷 오케이 좋습니다. 1저 타이밍 제가 일단은 저지먼트 순서요. 저지먼트 1저 그러면은 잠깐만 그러면 향 그러면은 1저님 가다 할게요. 오케이 가당님 자 1저 가당님 2저 향음나님 3저 유비성덕님 각자 이렇게 1,2,3식으로 저 하시면 되고요. 맞죠? 자 여러분들 신성폭발 때 앵커러시 안된다고 하십니다. 알았죠? 그냥 무조건 괜찮으니까 한번 타이밍 넘겨도 괜찮으니까 실드 쓰시고요. 자 하다가 여러분들이 못보는 못봤던 그 패턴이라는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거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라이프드레인 방금 그 고통 붓들 감금이라나요? 그거는 이제 라이프드레인으로 갖다 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라드? 라드? 그거는 실드분들이 준비해오셔야 된다. 실드분들 아 그래요? 실드 실렘 하시는 분들이 아 루나님 되시고 가드 실렘 들고 나 실드 혹시 셀레분들 중에서 자신이 그 라이프드레인 나중에 고통없는 실을 할 수 있다 계십니까 혹시? 없으시면 일단 갈게요. 그냥 괜찮습니다. 저는 기본인 아 해봐야 된다고요? 오케이 오케이 기본이어도 됩니다. 기본이어도 돼요. 그러면은 바꿀게요. 레브걸님이 아이제라님 그 역할 바꾸고요. 해보나님이랑 저랑 바꿀게요. 일단 바꿀게 이렇게. 자 1조 아이제라드님 2조 해보나님 3조 루나님이고요. 셀레스티얼 레브걸님 저 소희님입니다. 알았죠? 자 미리 조작분들은 복사해놓으세요. 실드 복사하는 게 나아요. 뭐 1조, 2조, 3조 알았죠? 해머 가드 실린더 좋습니다. 자 아오리 사관님 어서오시고요. 자 준비하셨나요? 자 준비하시면 갈건데 가봅시다 일단. 자 준비하시면 가볼게요. 마찬가지로 제가 하드스 미르 이렇게 해서 긁을 거고요. 이거는 따로 주차가 필요 없으니까 아마 다들 위기 탈출 하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알았죠?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 위기 탈출 지금 말고 따흡 자, 아이 레브님 걱정 마세요. 그냥 셀레만 하면 돼. 셀레. 제가 말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걱정 마. 정말 걱정 마. 자, 도르카 채우러 기르가 쉬우면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한번 도르카 채우러요. 도르카. 자, 도르카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 마세요. 도르카 들어갑시다. 자, 도르카만 채우고 나갈게요. 도르카 채우신 분들 바로 나가시면 됩니다. 도르카 채우신 분들 바로 나가시면 돼요. 오케이 깔끔하게 나가라. 오케이 좋습니다. 자 야, 정말 죄송한데 잠깐 한 시간 딱 될까요? 금방 갔다 오겠습니다. 자 화탐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아이 무서워. 자, 오셨으면은 오셨나요? 파티 오케이. 아, 루나님
실드.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딱 들어갑시다, 여러분들. 예. 자. 우리 오늘 참여해주신 우리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로젠젠의 어이없는 이 행태에 참여해주신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는 하시딤 어려움 그 누구도 우리가 성공할 거라 못하지만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는 깰 겁니다. 다 함께 힘내서 깨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가보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음식 드시고요. 음식 드시고, 그 다음에 저 물공도 드시고요. 제가 위기 탈출 하라고 할 때 하세요. 자, 위기 탈출 하라고 할 때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가보겠습니다. 자, 다 준비하시고. 자, 위탈 해주세요. 자, 위탈 해주세요. 위탈 다 위탈 위탈 빠르게 해주세요. 빠르게. 오케이, 갑니다. 자, 각자 조장 찾으세요. 조장 찾으시고요. 어, 실드 하세요. 실드 각자 세게. 각자 실드 각자 실드 각자 실드 각자 실드 각자 실드 각자 실드. 이거 넘어갈게요. 각자 실드. 오케이. 자, 조장 찾으세요. 조장. 조장 어딨죠? 우리 어딨다. 오케이, 해보나님. 오케이. 앵커, 앵커, 앵커. 회피. 아, 오케이. 자, 침착하게 할게요. 침착하게. 침착하게 하겠습니다. 여, 침착하게. 앵커. 오케이, 잘 피했고요. 어, 레븐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모여주시고요. 앵커. 잘 피해. 어, 보수분들 한 번도 안 마시네. 저쪽은. 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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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드. 셀라 준비, 셀라 준비, 셀라 준비, 셀라 준비, 셀라 준비, 셀라 준비. 저지먼트 순서 맞춰서 하십시오. 오케이. 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조장 차려세요. 조장 차려세요. 조장. 자, 회피 옵니다.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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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피. 자, 좀 가까이 가겠습니다. 자, 감금. 오케이. 위기 탈출 하시고 때리세요. 때리세요. 다시 조장 차세요. 조장. 괜찮아요. 죽으신 분 살아나시면 되고요. 괜찮습니다. 오케이. 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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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드. 할래. 아, 못 쓰네. 실드 죄송합니다. 아, 네, 네, 아닙니다. 자, 다시 침착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에너지 없는 분들 에너지 채우시고요. 괜찮아. 죄송합니다. 안 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도장 찾으시고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때리세요, 때리세요, 때릴게요. 오케이. 이번 건 넘어가고, 일단은. 넘어가고, 도장 찾으실게요, 도장. 자, 방금 데미 잘 깎았거든요. 괜찮아요. 하시딤에 붙어주시고요. 오를 때까지 피하세요.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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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죽고요. 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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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드. 셀레 준비하세요. 셀레, 셀레. 오케이, 이거 깎일 것 같다. 아, 셀브였나?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음에 넘어갈게요. 도장 찾으세요. 도장. 아, 셀 너무 빨라요? 오케이, 루나님 괜찮아, 괜찮아. 자, 천천히 할게요. 괜찮아, 괜찮아. 머리 잡고 부여받을 때. 오케이, 자, 가까이 좀 갈까요, 향은아님? 머리 흔들 때 타이밍 굉장히 짧아서 내가 잘못 왔어요. 앵커. 아, 전장 빠졌어. 오케이. 자, 할 수 있습니다.
실드 셀레 준비. 내려올 때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자, 조잔 찾으시고요. 좋습니다. 다음 다시 넘어갈게요. 잘 넣었습니다. 클린 히트. 자, 클린 히트, 클린 히트 좋아요. 앵커. 오케이. 가까이 붙겠습니다. 자, 때리세요. 때리실게요. 입전장을 제가 불러도 될까요? 아니면 그 저지분 친구들이 뭐 입전장 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썼고요. 자, 영혼의 추격 회피.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해요. 좋습니다. 깔끔하고요. 연습입니다. 괜찮다. 자, 실드. 셀레스티아. 지금. 좋았어. 오, 와우. 와, 핵저지. 와. 자, 새로운 패턴 나옵니다. 딜스 길게 하세요, 여러분들. 새로운 패턴 나옵니다. 고통 실험 나올 수 있어요. 회피하시고요, 회피. 새로운 패턴 나옵니다. 박물 나올 수 있거든요, 붓들. 분기 있으면 써도 되죠. 뭐 여유 되실만 하셔도 돼요. 라이프 드레인 같은 거 준비 미리 하시고요. 자, 회피. 왔습니다. 새로운 거. 본인 머리 위에 느낌표가 뜬다. 바로 위기 탈출해주세요. 자, 이번 한 번만 더 하면 되거든요. 한 번만 나면 깰 수 있습니다. 자, 때릴게요. 때리시겠습니다. 총으로 때리는 게 제일 빠를 거예요. 저도 이럴 때는 그냥 힘이 안 빼. 아이고. 자, 23번 괜찮습니다. 좋아요. 앵커. 자, 조장 찾으세요, 조장. 조장 찾으세요. 왔습니다. 자, 확! 패스완 해서 남의 거 붙이시고요. 아이스크림 조심하시고요. 아이스크림 조심하시고, 나를 깨주시고요. 오케이, 잘 깼습니다. 너무 좋아요. 실드. 괜찮습니다. 아직 한 번도 안 죽었거든요. 자, 재정비. 회피하시고, 회피. 재정비하세요, 재정비. 패스가 망했다. 자, 아, 패스 너무 빨랐어. 이거 어떻게. 자, 다른 사람 깨주세요. 좋습니다. 하나만 더. 오케이. 안포 드시고요. 도장 확인하세요. 도장 확인하시고요. 실드 헤즈 없으면 내리세요. 그냥 내리세요. 나이스! 우와, 깼어! 이야, 깼네 드디어. 와, 너무 감사합니다. 와, 나 막타했어? 와. 와. 야, 진짜. 야, 너무 감사합니다. 와, 이거 깼네요, 이거 진짜. 뭐 났어요? 뭐 떴나요? 뭐 뜨셨나요, 지금? 와, 부사가가 뭐예요? 야, 실인 경험자, 그 경험자 많으신 분들 같아서 부패한 사도 해가지고, 그거 한번, 얼마인지? 왜요? 비싼 거예요, 이거? 얼마지? 부패한 사도의 아, 500만짜리네. 600만짜리네. 아, 비싼 거 나오셨네. 축하드립니다. 와, 여러분들. 와, 깼어. 야,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와, 진짜 깼네요, 이거를. 와, 일단 제가 여러분 너무 기뻐서 잠깐 기쁨을 좀 만끽하겠습니다. 와, 너무 고맙습니다. 와, 너무 고수분들이셔가지고.
와, 아니 평소에 제가 방송으로 저번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뭐라, 제가 오늘 하시팀 어려움 가겠다는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 안 간다고. 저 딴 데 갔다 온다고. 방송 안 보고 있겠다고. 부르지 말라고. 야, 다른 분들 다 저를 무시했어요. 진짜 방송 보던 사람들 진짜 다 저를 무시했어요. 저를 옹호했던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야, 근데 오늘 진짜 여러분들 덕분에 깼네요. 진짜 이게, 아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아 진짜, 야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아니, 아 근데 방금 전에 몇 조죠? 제가 몇 조였냐? 3조 분들이신 것 같은데, 3조 분들 방금 전에 앵커러시로 한 분도 안 맞는 거 보고 너무 신박했거든요. 와, 너무 감사합니다. 와, 진짜. 야, 이거 깼네요. 아, 여러분들 한 번만 더 할까요? 한 번 더 고고. 한 번 더 고고 해봐. 오케이. 야, 깼다. 아, 깼네. 근데 생각보다 엄청 어렵진 않았는데 그래도. 다들 너무 겁주길래 나 엄청 어려운 건 줄 알았는데. 아, 그래도 뭐 엄청 어렵지 않은데? 이분들이. 이분들이 괴수인 것 같긴 해, 확실히 또. 맞아. 이분들이 정말 잘하시는 것 같긴 해, 진짜. 하시님 쉬워요? 여러분, 뭐 들어가도 될까요? 그러면? 아, 실수로 위탈 괜찮아요. 아, 스킬, 오케이, 다시 세팅하시고요. 엄청, 몽라 처트랑 엄청 죽었을 때 비교하시니까. 와, 이거 깼다. 나 진짜 너무 지금 감격스러워. 야, 요젠젠도 이거를 깼구나. 나 진짜 너무 지금 너무 기뻐. 하시님 어려움을 또 깼어 내가. 와, 기쁘다 진짜. 야, 오늘 진짜 이런 분들 덕분에, 정말 오늘 도와주신 분들 덕분에 정말 기쁨의 날이네요 진짜. 어? 대마 해주시면? 누가 대마? 아무나 대마 증폭. 아, 저 없어요. 죄송합니다. 저 대마 증폭이 없어요. 자, 연막할게요. 자, 뭐 다 정하셨나요 여러분들? 진짜 경험자 수두룩해. 진짜 다들 뭐 척척 뭐 알아서 하신대 지금. 뭐 나는 그냥 뭐 단장만 한 거밖에 없어 지금. 자, 여러분 가볼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자 준비하시고. 와, 이거 자, 다 봤겠지? 오케이. 자, 위탈 해주세요. 위탈 위기 탈출 해주세요. 야, 엄청 짜는데. 와, 진짜 잘하시는데. 조장 찾으시기 바랍니다. 조장 찾겠습니다. 실드. 아, 셀브. 오케이, 괜찮습니다. 넘어갈게요. 회피 회피하겠습니다. 어, 되게 잘하시는데 진짜. 허, 너무 좋아. 앵커. 아야, 말했는데 얘가 맞아. 조장 찾으세요. 조장 위치 확인하면서 집으로 갑니다. 아야, 최대한 빨리 붙어주세요. 제가 뭐 아시겠지만. 네, 난 신기하다. 자신감이 막 붙는 것 같아. 공격 안 하네. 뭐지? 별 뜬 거 아니냐고요? 앵커! 실드. 살레. 아, 늦었다. 너무 멀었어. 뒤로 조금만 뺄까요 우리? 회피하겠습니다. 오케이. 조장 찾으시고요. 회피. 자, 붙겠습니다. 앵커.
번째 오네. 앵커. 조금만 뒤로 뺄게요. 가까이 안 갈게요. 살짝만. 자, 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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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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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셀렉이야. 아, 렉이었어. 아, 렉도 걸리는구나. 오케이, 괜찮습니다. 덩키. 조장 찾겠습니다. 조장. 우리 조장님 어디 갔지? 아, 저기 가셨네. 관광감이라. 제가 붙을게요. 해보라는. 기다렸습니다. 탱커 붙겠습니다. 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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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드. 이번엔 제대로 들어갈 것 같은데? 5만? 와, 반 깎았어. 와우. 와. 탱커 터진다 진짜. 와, 공수분들이신데 그냥. 앵커. 자, 슬슬 붙겠습니다. 앵커. 오락해야 버렸어. 끝이. 앵커 플러스. 잘 플러스. 이제부터 세 번입니다. 돌진. 실드, 실드 하세요. 실드, 실드. 오케이, 괜찮아요. 넘어갈게요. 스파링 부스트. 네, 실드 풀이. 오케이, 딱 맞춰 스토리부스 나왔네요. 이제 우리 해보다 제적이다. 자, 58%까지 잘 깎았거든요. 정비해서 다시 잡겠습니다. 회피, 회피, 회피할게요. 회피할게요. 되게 신기하다. 이거 깨는 거 보니까. 앵커! 세 번이다 보니까 앵커가 벽에 좀 떨어지겠습니다. 내릴 준비! 내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오케이, 셀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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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브 대신 넣어주세요. 셀, 셀. 나이스. 죽을 바엔 이렇게 그냥 실드 넣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자, 여기 좀만 뒤로 머리, 좀만 뒤로 갈까요, 우리? 때리겠습니다. 아이고! 괜찮습니다. 어째 다 잘하고 계시거든요? 앵커! 완포 마셔야 되겠네. 왔다. 오케이. 실드! 셀레, 셀레, 셀레. 와, 34까지. 정말 잘 썼다. 잘 싸우신다. 그래서 회피하세요. 회피. 조장님 제 입장. 이탈하거나
때리거나 때릴게요. 제발 제발. 오 됐다. 이거 초장이 어디지? 초장 아 됐다. 자 회피 회피 회피. 실드 실드 할게. 실드 실드. 설레 설레 설레. 이번 끝나겠다. 죽을 것 같다 이번에. 야! 어우 아까워. 어우 아까워. 어우 어우 아까워. 회피. 앵커 앵커. 이번에 네 번입니다. 에너지가 없어서. 도장 찾으세요. 도장. 앵커 앵커 앵커. 죽겠습니다. 자, 때리겠습니다 때리겠습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상관없어요 안 돼도. 에너지 채우면 한 20% 올라있지. 조금밖에 안 올라갔으니까. 실드 실드. 아이고 다시 다음 것도 얘기할게요. 어? 이거 자 다가가겠습니다. 조장님들 위치 확인하면서 천천히 다가가겠습니다. 자 20%가 다음에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음에 날 때까지만 기다릴게요. 회피하겠습니다.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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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피. 또 왔습니다. 펫 준비. 펫펫펫펫펫펫펫 소환 소환 소환하시고요. 준비 때려주세요. 라이프 드레인으로 해주시고요. 아 이거 죽을 것 같은데? 아, 오 살았어. 조장 찾을게. 조장 아, 살았다. 와 살았다. 회피할게요. 회피. 자 패토. 남는 남는 패시 걸리면 되지. 살았나? 살았네. 실드 헬레 비 헬레. 아 제발 죽어라 좀. 자 10% 나가고. 자 회 도장 확인할게요. 해피. 아, 아 내가 습관적으로 아 테마크 방송 왜 나와요 지금. 아 이런 무시할게요. 소리는 앵커 4번이요. 4번이요. 제가 가겠습니다 팀장님. 자 실드 실드 실드. 이번에 잡읍시다. 셀레 잡았다. 이번에 잡았다 잡았다. 죽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야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와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와 이걸 이렇게 잡는 어머 나 떴어. 아, 야 사도의 가족이었네 그냥. 부패가 아니라. 야 나 잡았어. 와 두 번 잡았네. 야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와 너무 신기하다. 아 다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오늘 도와주신 진짜 아이제라더님, 레브걸님, 가당님, 해보나님, 향나님, 루나님, 소희님, 유비성덕님, 베이비서큐어스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 너무 감사합니다. 도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하이스팀 덕분에 진짜 또 두 번이 왔겠네요. 진짜 아무도 진짜 저에 대해서 진짜 다들 너무 저거 하셨는데 여러분들 궁금한 게 진짜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요.
제바흐는 그냥 때리면 된다는데. 제바흐는 그냥 때리기만 하면 된다는데. 제바흐는 좀 힘드나? 아, 제바흐가 제일 쉽다고요? 제바흐는 어떻게 하는 건데요? 완포만 하느냐고요? 그냥 때리기만 하면 돼요? 아, 진짜요? 파이널이 들어갔다가 우두두두 하면 돼요, 그냥? 컷이 1200 이상이라고요? 1111. 오, 전부 전인원이요? 혹시 한 번만 해보면 안 될까요? 너 궁금했어. 딱 한 번만 해보면 안 될까요? 딱 한 번만? 안 하실 분들 안 하셔도 되는데 딱 한 번만 하면 안 될까요? 딱 한 번만? 부담 갖지 마시고 도망가자. 딱 한 번만 해보면 딱 한 번만? 체인으로 긁으삼. 매그널 냠냠할 듯? 아, 비민 들어가서 혼자 뭐야 숨어 들어갔네. 그럼 들어가서 진짜 제발 그냥 뚜까 때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맞아가면서 에너지 먹으면서. 했던 피해야 할 게 하나밖에 없다고요? 아, 그래요? 자, 근데 그래도 혹시 여러분들 죄송하니까 물어는 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여기서 끝내겠습니까? 제발 한 번만 가보겠습니다. 그럼 여쭤볼게요. 혹시 뭐 여기까지 왔지만 이 민폐도 그 당하긴 했지만 혹시 제보라도 보셔야지요. 아, 고다고. 아,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뭐 바로 뭐 여기서 들어가서 팻 링크하면 안 되죠? 디링 하면 안 되죠?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오케이. 지금 하고 들어갈까요? 아, 오니까 너무 재밌다, 진짜. 아니, 이게 사람들끼리 같이 하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게다가, 오늘 즐기다 하셔서 부담 없이 하셔도 되니까, 진짜 마음속에서 연멸 놓고 하시는 거니까. 균건구 이외에. 자, 그럼 들어가도 될까요? 뭐 방송 있으니까 이렇게 낮으니까 또 셀레 위탈 쓸 줄 아는 사람 있어요? 하데스. 오케이, 그럼 제가 하데스랑 미리 긁을게요. 그냥 들어가서 자 가보겠습니다. 바로 가볼까요? 제바흐 수라 뚜까 데려가겠습니다. 그냥 오, 궁금하다. 나 제바흐 처음 가봐. 자, 제발 갑시다. 처음 가봐. 완전 처음 가봐요. 어딨지? 제발 어딨지? 아, 있구나. 하드스, 미를 긁었습니다. 오케이. 자, 열심히 뚜까 때려봅시다. 80%. 와, 한 번에 엔지가 깎이네. 70%. 50%. 와! 오케이. 시간의 곡을 한 번 더. 30%.
거의 다 했습니다. 거의 다 했습니다. 뭐야? 아, 화상 있나? 공격이래. 오, 야야야야야. 이제 완포가 마나 실드를 쓸 의미가 없네. 그냥 맞으면 에너지가 그냥 뭐야? 허상한테 맞아도 죽는데? 긁어주세요. 오케이. 오프로 와, 야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와 이거 깼네 이거를. 뭐야 이거 뭐야 처음부터 에이도스? 아 저구나. 야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와 깼다 이거. 나 너무 신기하다. 와 이렇게 깨네. 나가자 여러분들. 나온 거 뭐 있으신가요? 자, 나 뭐 나온 거 뜬 거 없나? 뭐 아이템 안 뜨나? 맥댐이요? 몇 퍼냐고요? 몇 퍼라고 해야 되나? 맥댐을 말해야 되나? 뭘로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 나 뭐 뜬 거 없는데? 즉사 패턴인데 그때 하데스나 미르 긁으면 돼. 아 그래요? 야 일단 너무 감사해요. 제 옆으로 쫙 좀 서볼까요? 제 옆으로 좀 쫙 서볼까요 여러분들? 야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와 진짜 아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오늘 진짜 여러분들 덕분에 캐리 버스받아 버스 타가지고 저 마비노기 15년 동안 하면서 진짜 제바흐랑 하시티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또 깼네요 또.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우 야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도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자 오늘 이제 사도팟은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디스코드 나가셔도 되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하십시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야 너무 좋다. 와 깼네 이거를. 와 야 고생하셨습니다. 와 이걸 깼네. 와 나 너무 처음이야. 나 진짜 되게 감격이야. 와 어 이걸 깼네 이렇게. 와. 재밌었다. 아우 야 나 너무 되게 신기하다. 아, 너무 감격이었어요. 사도 파장 운영하면 된다고요? 야, 할 거 없었는데. 역시. 같이 게임하면 재밌죠, 역시 또. 아. 아, 근데. 저는 이번에 해보고 느낀 게. 솔직히. 엄청나게 좀 어렵다. 자꾸 겁줘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겁을 너무 줘가지고. 야, 진짜 아무도 못하는 거야. 못 깨는 거 싶었는데. 솔직히 해보고 나니까 물론 고수분들이 껴있긴 했는데 야 내가 있어도 고수분들이 깰 정도면은 나보다 고수인 사람들이 나한테 겁주면 안 되지. 좀 엄청나게 어려울 정도 아니었어요. 근데 진짜 고수분들 다 해주시긴 했는데 캐리 받았다. 캐리 받은 걸로 하자. 아 감사합니다 진짜. 아, 여러분 덕분에 저 하시디님 제가 처음 깨봤네요. 아 이로써 메어 기르가시 메어도 깼고 하시딤 깼고 제바흐 깼고 다 깬 거지 그러면. 자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 팔로우와 구독하기만 해주시고요. 다 깬 거지 그러면 이거 미션. 야 다음은 정화 미션 한번 가봐야겠다. 맥댐이요? 910이에요 910. 지금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팔로우 한번 해주시고요. 일단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마워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행복하네요 여러분들. 와, 자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마비노기 컨텐츠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기르가시 끝 이어서 다음 것도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미 다 깼거든요. 자 여러분들 자 다음 것도 바로 가볼까요 여러분들. 보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컨텐츠 오늘 준비한 게 많습니다 오늘. 어? 자 장시간 음악 이 기세를 이어서 두 번째 두 번째 이제 이 기술 다섯 번째 컨텐츠 오늘 크리스마스 특집 다섯 번째 컨텐츠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비노기 다섯 번째 컨텐츠 바로 돌아온 파이어볼 피하기 컨텐츠입니다. 우! 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테스트 서버에서는 전 서버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컨텐츠입니다. 전 서버분들 오늘 지금 지금 그 테스트 서버만 깔면 바로 참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는 파이어볼 피하기 테스트 서버로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하실 분들 테스트 서버 설치하셔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자, 저도 그럼 이제 잠깐 반신화 기사. 자, 이제 그럼 저도 테스트 서버 가겠습니다. 회복 손길 다 찍어야지. 오케이. 아, 너무 고생하셨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테스트 서버 들어가겠습니다. 테스트. 자, 방지도 바꿀게요. 전 서버 파이어볼 피하기. 자, 전 서버 파이어볼 피하기로 컨텐츠 이제 변경하고요. 와, 오늘 진짜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제가 준비 많이 한 게 느껴지긴 하네요, 진짜. 제가 오늘 준비를 정말 많이 하긴 했네요, 여러분들. 오늘 진짜 컨텐츠 진짜 와방 준비했다, 진짜. 와, 약간 뿌듯하다. 뭔가 오늘 컨텐츠 준비 쫘라락 하니까 준비한 대로 쫘라락 하네요, 오늘. 자, 파이어볼 피하기 하실 분들 테스트 서버 들어오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간단하니까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냥. 자, 이 채널 지금 파이어볼 피하기 하실 분들 이 채널 그 필리아 아레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들 여러분들 파이어볼 던지실 것만 준비하면 완드만 준비하시면 되고요. 잠깐만, 나는 그거 어딨지? 그 드림캐쳐. 와, 여기에도 유저분이 계신다. 드림캐쳐. 드림캐쳐 낯선데. 내 드림캐쳐를 내가 어디다 갔다. 아, 새로 사지 뭐냐. 드림캐쳐 누가 팔더라? 코를. 자, 파이어. 펫도 없어? 아하, 이 펫은 좀 주지 진짜. 아, 걸어가기 너무 좀 복잡하구만 이거. 펫 없을까? 펫? 던컨이 팔아요? 아, 네, 걸어가지 뭐 여기까지 온 거. 드림캐쳐 샤말라가 팔겠지 아마? 그지? 쟤도 팔던가? 발트도 팔던가? 원래 조금 쉬었다가 하려고 했는데 기다리면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기다리면서 케이크도 한 조각 먹을 거예요. 케이크. 자, 거래. 드림캐쳐. 아니지. 샤말라. 아, 느려. 빨리 가는 거 없나? 어딨지? 샤말라 어딨냐? 아, 이 앞에 있대. 오케이. 자, 좋아요. 오케이. 아, 여기 있었네. 에이, 진짜. 혼날라고. 자, 필리아. 오케이. 자, 파이어볼 피하기 하실 분들은 참여하실 분들은 이 채널 테스트 서버 이 채널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콘누스 베테랑이고요. 미리 준비되신 분 계신가요? 어차피 오실라면 또 걸리시니까 테스트 서버 지금 뭐야. 좋아. 엘레인 좋아. 좋아. 이런 거 좋아요. 굿. 아,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좋아. 오케이. 이런 거 좋아요. 자, 일단 그 저 자막 써놓고 준비합시다. 자, 테스업 2채널 필리아 아레나. 컴온. 아, 이런 거 좋아. 자, 기다리면서도 케이크를 좀 가져오겠습니다. 케이크. 자, 파이어볼 피하기. 케이크.
포장 일단 이거. 일단 너도 차. 자, 케이크 한 접시 하면서 하겠습니다. 칼라드 볼고요. 저 지금 못 봤는데 지금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거 끝나고 보죠 한번. 뭐 제 보는 걸 얼마 안 걸리니까. 안녕하세요 일본어 닉네임 어서 오세요. 맛있어. 자 여러분들 파보피 이야기 하실 분들은 지금 테스터버 이 채널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걸 그냥 봉투에 싸놔야겠다 이거. 자, 좀 먹으면서 기다리면서 먹도록 하고요. 좀 쉴 겸 기다려서 먹도록 하고요. 호잇! 내가 궁금한 게요. 하시딘 파시요. 저처럼 디스코드로 하시는 분들은 없나요, 따로? 디스코드만 돼도 되게 하기 편할 것 같은데 엄청. 목나돌고 있네. 윤초혜님 고정팟이요? 자, 또 고정파이신 분들 계신가 보네. 또 유튜 서버 기준인가요? 자, 파볼 피하기 같이 하면 재밌는 건데 이거 혼자서 못해요. 쉴 겸 되게 타보지. 에르니 파티 좀요. 나도 앉아있을래. 파티 좀. 저도 앉아있을래요. 엘렌? 아 그래요? 아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아 아레나서 그런가 보냐? 아, 어쩔 수 없지 뭐. 안고 싶다 여기. 부럽다. 야 뒤에 우프세 어떻게 할까 불쌍해서. 먹고 싶대잖아. 맛이. 자 혹시 파이어볼 피하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번에 했던 거. 자 파이어볼 피하기는요 요런 식으로 한 겁니다. 이피님이 저쪽에서 오 무서워 죽겠는데. 오케이 피해보자. 우와 우와 우와. 요런 식으로 진짜 파이어볼 여러분이 쏘신 파이어볼을 제가 도망치는 식으로 피하는 겁니다. 아 맞다 기르가시 오늘도 기사생 빼야 된다. 맞아. 아니다 해놓아야겠다 재미로 그냥. 같이 하면 재밌어요 이게. 누구 안 오시나? 흑흑 흑흑.
바비노. 어, 케이크 맛있다. 또 먹겠다. 그거요? 뮤트에 계신 분들 이거 의자 몇 억이에요? 아, 1억 하지 않을까? 이거 이름이 뭐예요, 엘렌님? 캠핑 두런두런 얘기 세트 6인 마시면 그냥 버려버리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그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전사와 파이어볼 피하기 하고 있거든요. 하실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같이 하면 재밌는 거예요. 되게 같이 재밌는 거라서. 어, 맘다 선녀 어서 오시고요. 안 돼 있다. 엘레님. 엘레님. 우리 그 엘레님. 우리 그 홍보용. 홍보용 프로모션으로 둘이 들어가서 하고 있죠. 아, 3,600만이야? 오케이. 자, 일단 둘이서 파이어볼 피하기 일단 임시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아, 그냥 대충 쏴주세요. 아셨죠? 이목을 끌기 위한 거. 자, 이목을 끌기 위한 거. 대충. 아시죠? 가자, 오케이. 고고! 자, 여러분들, 파이어볼 피하기입니다. 파이어볼 피하기. 빠볼 피하기, 빠볼 피하기. 그냥 쏘세요, 엘렌. 그냥 쏘세요. 그냥 쏴요. 나 그냥 주변만 둘러다니까. 그냥 쏘세요, 그냥. 그냥 쏘세요, 그냥. 야, 이거 홍보용이야, 홍보용. 어우! 아유, 혜루님 어서오세요. 이거 마감 중이에요? 야, 9시 반 마감 중이에요? 아이고 파이팅! 아 무슨 컨텐츠냐면 파이어볼 피하기에요. 자 파이어볼 피하기 전 서버 대상으로 테스트 서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스트 서버에서 같이 하실 분들 테스터 설치하셔가지고 이 채널 필리아 코노스 아트 베테랑에 나오시면 됩니다. 어 뭐야? 그러면 잘 써. 나 홍보용이니까. 그냥 파이어볼만 알려주세요. 파이어볼만. 아따 겁나 아프네.